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 유튜브 M생을 찾아서에서 나왔습니다. M생이요? 대문자 M, 마스터. 마스터 인생을 찾아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인터뷰할 게 있나? 뭐 없는데 저? 수능을 굉장히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수능 경험 같은 거 좀 노하우를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뭐 상관은 없는데. 지금 뭐 하고 계셨나요? 저 뭐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어떤 거? 아, 봉수님이라고 좀 이상형이 있어가지고. 그 유튜브만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 내일 학원 가는데. 아, 네, 저도 봤어요, 그거. 팔수생 브이로그. 아, 네. 첫 수업이 이제 오전 8시 반인가? 네. 그래서 7시까지는 가야 돼요. 팔수까지 탈락하시고. 네. 그 뭐 공장 가신 거 제가 봤거든요. 아. 어떻게 가시게 된 건지. 아빠 일하는 공장 따라가서. 네. 일 배우려고 했는데. 네. 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 나가셨나요? 한 번. 근데 지금 내일 학원 가려면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원래 낮에 자고 밤에 이제 밤낮이 좀 바뀌었어요. 밤낮 바뀌었어요. 유튜브 때문에. 아, 일단은 밤낮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밤새고. 네. 네, 생체 리듬을 먼저 맞추는 거 좀 부탁해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진짜 사람 새끼 아니에요. 7, 8년 동안 아닙니다. 네, 이제 뭐 할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하시던 대로 행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밤을 새시는 거죠? 네, 절대 잠 안 자요. 저 잠들면 좀 깨워주실 수 있어요? 집과 우주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경민씨!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다시 왔거든요. 몇 시에요? 저녁 7시인데요. 학원 늦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원래 가는 거 아니었어요? 저녁 7시라고요? 네. 저 몇 시간 잔 거예요, 그러면? 아, 왜 안 껴줬어요? 저도 집에 갔어야 돼가지고. 뭐 지금이라도 좀 가서 자습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녁 7시라고? 아, 죽됐다. 아, 근데 괜찮아요. 야간 야자로 조심해야 돼. 아씨, 나 씻고 나갈게. 와, 진짜 개병신 새끼인가? 아, 좀 깨워주지. 왜 가만히 서 계세요? 네? 아,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택시요? 네.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안 좋아요. 시간이 돈이에요. 안녕하세요. 와, 비가 근데. 와, 비 오는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요? 네.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 빗소리가 있잖아요. 네. 백색 소음이라고 공부에 집중을 잘 시켜주는?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 사수 때인가? 네. 수능 전날에. 네. 너무 긴장되잖아요. 긴장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와, 그때 백색 소음 바로 들었으면은. 아, 죽든 것 같아. 멀미 존나 나요. 아, 멀미 나. 아, 멀미 나. 오늘 공부하실 수 있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일단 가서 보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나. 왜 안 가세요? 아, 반대였어요. 저 건너편이요? 네. 아, 정신없네. 아, 멀미 나가지고. 아, 여기에요? 아니, 이름은 같은데? 농민중개사가 아닌데 경찰. 아, 씨발, 아까 간 데가 맞았어. 아니, 뭐야, 이거 시간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학원 등록하신 거 아니에요? 아, 했는데. 아니, 여기 저 노량진 잘 몰라요.
일찍 오기로 했잖아요. 그때 상담소는 생체리듬 맞추려고 잠을 안 자려고 안 자고 6시까지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잠들어가지고 하필 또 비가 와가지고 백색소음 그것 때문에 잠 또 자라서 잠을 되게 깊게 잤어요. 와! 오늘 엄청 늦었잖아요, 경민 씨가. 이러는 경우가 가끔 있나요? 보통 첫날부터 이렇게 지각을 하는 학생은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서 사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와, 미친 새끼인데? 여기가 자습실이라고 했는데? 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습하신 시간 아니에요? 땀 좀 식히고 하려고. 낯선 데 오면 땀 흘려가지고. 그럼 저는 저쪽에서 촬영하고 있을 테니까 공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올 때 볼펜 한 번만. 제가요? 볼펜 없어요. 좀 가지러 가셔야 되지 않나요? 자습 안 하세요? 네? 아예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 와이파이 베이스. 와이파이를 갑자기 왜 연결하신 거예요? 아, 일단 인강들을. 근데 지금 자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CCTV가. 네? 저기 CCTV 같은 것도 있거든요. 아, 이거 어차피 장식용이에요. 이런데 보통 CCTV 다 장식용으로 하지 진짜로 감시 안 해요. 근데 일단 두 달 뒤에 시험이시잖아요. 지금 자습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 삼아서 할 거라서. 그러니까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붙어야죠, 무조건 붙어야죠. 내년에 하는 거. 아, 일단 이 학원에다 돈을 내신 거잖아요, 지금. 뭔 소리 하려고 했어요, 지금? 제 나름 8년간의 짬밥이 있는데, 수능. 스파르타인데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CCTV가 너무 바로 앞에 있긴 해가지고. 아니 뭐 제가 기물 파손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취식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밥을 먹었어. 취사를. 근데 자습실에서 공부 안 하는 게 잘못이긴 하죠. 아니 그냥 구경한 거잖아요. 일단 제가 어떤 환경인지. 근데 오늘 첫날부터 늦고 근데 와서도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피디님 봐도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쵸. 아 존나 집중 안 된다. 아 근데 저 진짜 토할 것 같아. 왜 그러세요? 아 약간 멀미 그것 때문에 지금 속 울렁거려가지고. 아 저 폐쇄공포증도 있는 것 같아. 여기 들어오신 지 30분밖에 안 지나긴 했는데. 아 나 진짜 속 안 좋아 진짜로. 나 진짜 공황장애인 것 같아. 진짜 잠깐 말 걸지 마. 폐쇄공포증 비슷하게 이제 혼자 있으면 그 있어요. 집 갔다가 내일 일찍 오는 걸로. 내일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 집 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미신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오늘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근데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아 맞아 진짜 죄송해요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 내일 7시? 7시까지 오고 올 수 있죠? 네 아 지금 배도 아파가지고 진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내놓겠습니다. 가봐요. 동민 씨 진짜예요? 저 연결됐어요. 아 오늘 진짜 아 진짜 못하겠습니다. 아니야 이게 혼자 있으니까 아니 일단 막 아씨 아니 나 웬만하면 진짜 오늘 밤 새려고 했는데 아니 진짜 집중이 안 돼 진짜 아니 사람이 나밖에 일단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오늘까지 쉬고 내일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습 학생이다. 가방이랑 그 책 두고 오셨는데 아 가방 챙겨 올게요. 네. 내일 올 건데 그냥 내일 가서 그래. 아 그냥 지하철 타 봐야겠다. 아 다음에 진짜 존나 열심히 하는 거 보여줄게. 진짜 알았어요.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개병신 새끼. 어, 뭐예요? 왜 지금 나오세요? 저 수업 끝났어요. 아 오전 수업 끝났어요? 네. 아 존나 힘들어요. 와. 오늘 안 늦었어요? 네. 밤 새고 왔어요. 아 오늘 아예 안 자셨구나. 밤을 새고 아침 수업 듣고 지금 끝나가지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 그 여기가 저기로 가면 컵밥 거리가 있대요. 컵밥? 노량진에 이제 컵밥 진짜 유명하잖아요. 어젯밤에 유튜버로 다 찾아봤어요. 뭐 드실게요? 일단은 제육 참치 마요. 제육 참치 마요? 사장님 제육 참치 마요 하나요. 수영이 시켜도 나왔는데 아주 유명하다니까 컵밥거리가 존나 유명해요. 필수 코스 노량진. 와우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와 보이긴 한다. 맛있어요? 네. 이 노래는 1983년 장수생들 야구 내 일부러 장수하는 거. 컵밥 맨날 먹으려고 진짜. 아니 그만큼 맛있다는 거. 와 레전드. 이제 어디 가시게요? 경찰 거기 돌아가셔야죠. 아직 시간 많아요. 산책이나 한번 할까요? 어차피 PD님도 뭐 이것저것 따려면은 뭐 분량 생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와플이 1,500원? 또 먹는다고요? 이걸 참아. 우유 생크림 사과잼 와플이요. 와 와플 사과잼이 근본. 정말이시다.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싹 먹잖아요. 분할 내가 신이 되네. 더우세요? 더워요. 아이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열이 막 열정이 많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먹는가요? 노량진에서 첫 식사했는데 뭐 약간 소감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고 싸고 생활비를 일단 존나 아낄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밥 먹고 후식까지 했는데 5,000원이야. 미쳤죠? 그럼 뭐 평소랑 똑같이 쓴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국밥도 8,000원이에요. 근데 밥 먹고 후식까지 했는데 5,000원? 와... 야근 가시는 거죠? 네? 아직 시간 남아가지고 좀 걸으면서 소화 좀 시키다 가요. 지금 바로 공감하면 채. 아직 시간 있으니까 산책만 밖에. 대학로 맞죠? 그쵸? 근데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존나 싸요. 아가 1,200원. 이게 1,200원이야. 말이 안 되지. 남는 게 있나? 볼거리가 되게 많아. 이제 수험생들은 여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제 이런 데 가면 이제 끝나는 거지. 공시 준비하시면서 안 가실 거지? 안 가요. 저 여길 왜 가요? 어? 여기 거기 아니에요? 실험했다? 강구. 와! 노래 연습장, 만화방. 원래 맨 위에가 저기였대요. 독서실. 지금은 고시원으로 막 고시텔로 바뀌었는데, 아. 옛날에는 그 독서실이었대요. 이제 가시죠?
PC. 나 PC방 한 번만. 왜요? 왜요? 아, 시간 남아가지고 롤 한 판만 하고 갈라고. 아, 한 판이요. 롤 한 판. 칼바람 하면 돼. 진짜 하시고요? 칼바람, 칼바람 딱 한 판 하고 가면 돼. 롤 하신다고요? 칼바람 하면 된다고요. 알아서 한다고요. 와, 왜 이렇게 간섭을 해. 제 선생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계획 있어요. 알아서 할게요. 브이로그에서도 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게임 공부법이라고 있잖아. 공부하기 전에 게임을 한 판 돌리고 하면은 더 잘 돼요. 그 게임을 할 때 뇌를 200%를 쓴대. 그러면 게임을 하면 뇌가 200%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 뇌를 열고 나서 공부를 하면 더 잘 되겠죠? 그걸 제가 개발을 했어요. 수능 최고 등급이 몇 등급이었죠? 5등급이요. 티어가 브론즈, 실버 같은 브론즈. 전전 시즌에 실버 갔었어요. 캐리 6, 9, 12 이 정도면 뭐. 어, 씨발. 뭐예요? 아, 한시. 아, 봐. 아, 말해주지. 아, 좋됐다. 어떡하지? 아, 어떡, 진짜 어떡하지? 아, 수업 이미 시작했는데. 무슨 수업? 지금이라도 가셔야 되지 않아요? 아, 수업 중간에 못 가요. 아, 씨발. 일단 한 판 더 돌리고 생각하자. 소환사역 거기로 간다. 다음 수업 언젠데요? 5시, 5시. 감사합니다. 오세요.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듯이 왔어요. 나 존나 소름 돋았잖아요. 진짜 제가 PC방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디 가시게요? 하, 몰라. 근데 어차피 지금 수업 들어 못 가거든요? 아, 그래서 아씨. 아, 일단 와봐요. 아, 와, 여긴 내가 진짜 다신 발도 안 들인다, 진짜로. 아, 어차피 못 가잖아요. 아, 저 시간도 때워야 되고 하니까 그냥 딱 세 곡만, 세 곡만 부르는 걸로. 제가 진짜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은 위로 받았어요.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아, 나 진짜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저 눈물 나. 아, 진짜 저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 이 노래 들으면서 위로 엄청 했거든요. 아, 분위기 한번 띄워볼까요? 좀 분위기 너무 처진 것 같은데. 이유도 없어. 네 재미없어. 아, 상당히 힘들어.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딱 진짜 딱 제 노래예요. 수능을 준비하고 그럴 땐 쉬웠지만 막상 수능 포기할 때 진짜 너무 힘들었고.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그런데 자꾸 왜 난 또 수능을 준비하려는 걸까. 만남은 쉽고 공신은 쉽고 수능은 어려워. 공신은 쉽고 수능은 어려워. 아, 오랜만에 부르니까 막 목 다신 것 같아. 어? 여기서 잠깐 시간 때우다가 차라리 쉬는 시간에 몰래 들어가는 노래야겠어. 뭐 보지? 아, 만화카페 이게 문제야. 볼 것 많은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와, 이거 개재밌다는데 이거 정주행할까요? 꽉! 기말의 칼날. 외전도 있어. 나 외전은 안 봤는데. 오케이, 이걸로 외전으로 봐야겠다. 와, 저 새끼 친구들이랑 당구장 갔나? 공부나 이 새끼야. 나 한 시간만. 와, 토미오카 기후 촛간지다. 와, 씨. 풀코스 그냥 즐기시네요. 근데, 아니, 즐기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가끔 오히려 이런 날도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무서움을 알았잖아요. 이 노량진, 이 놀거리
이런 거에 무서움을 알았으니까 두 번은 안 당하는 거죠. 차라리 당할 때 확 당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애매하게 뭐 오늘 PC방만 당하고 뭐 학원에 안전하게 들어갔으면 다음에 또 당해요. 근데 오늘 PC방, 노래방, 만화카페까지 당하잖아요. 이 무서움을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안 오죠. 다음에 그냥 밥 먹고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따 어차피 저 오늘 야자 조질 거라서 순 공부 시간은 또이또이 다 계획이 있어요. 배운 게 있어야 야자를 하죠. 아 오전에 배운 거 있으니까 그 야자 할 거예요. 노트필기는 하셨어요? 아 존나 했어요. 노트필기는 안 했는데 그 밑줄 존나 그었어요. 그 교과서 했다가 와 저 새끼는 공시생이 딱 봐도 공시생인데 여자친구를 사귀냐. 와 새끼 100% 떨어져요 이번에. 저런 새끼는 진짜 제끼는 거죠. 전 연애는 안 하잖아요. 아 여기 누워서 봐도 되지? 누워서 볼게요. 아 경민 진짜 주제넘는 질문일 수 있는데 해도 돼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수능도 8수 하셨잖아요. 네. 8수를 전부 다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입시 제도가 맨날 바뀌고 수능이랑 저랑 안 맞았던 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공시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경찰학이 흥미로워요. 일단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말 좀 그만 것이죠? 슬슬 짜증날라 그러는데? 경민씨? 경민씨? 이 새끼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안녕히 계세요. 또 왔어요? 뭐 지금 왜 나오세요? 아 지금 오후 수업 끝나가지고 저녁 먹고 야자를 해야 되는데 아 저번에 왜 안 깨워줬어요? 만화 카페에서 경민 씨? 제가 계속 깨웠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아무튼 그날 수업 못해서 하루 날렸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존나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와서 오전 수업 듣고 네. 밥 먹고 PC방 안 가고 바로 수업 들었거든요. PC방은 원래 안 가는 게 맞죠? 아니 안 간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럼 이제 저녁 드시러 가신 거예요? 네 나 저녁 먹고 야자를 할지 말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날씨가 너무 습해 진짜로. 아 나 알바도 뛰고 해야 돼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 맞다 근데 아니 그 M생을 찾아서 네. 그 맨스티요? 네. 그 사람들 뭐 보니까 출연료 준다던데? 왜 전 안 줘요? 아니 저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번에 드리려고 하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얼마 정도? 30? 30? 더 주면 안 돼요? 저희도 예산이 있어서. 아씨. 아 왜냐 수험생들한테는 진짜 1,000원, 2,000원 진짜 소중하거든요. 어? 팬케이크. 와 맛있겠다. 오늘 후식으로 요걸 한번 먹어볼까? 그건 없다며. 아니 싸니까 저렴하잖아요. 아 그리고 출연비 준다며요. 그걸로 먹으면 되지. 그 학원비는 어떻게? 아 그래서 지금 거예요? 대출을 지금 받을까 지금 생각 중. 대출이요? 대출. 아니 어쩔 수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떡해. 와 스윗 포테 치킨 덮밥. 와 아니 스윗 포테 치킨 덮밥 삼겹살 하나예요. 먹어봐요. 먹고 갈게요. 오늘 야자는 어떻게? 아 일단 먹고 생각하려고요. 아 원래 해야 되는데 일단 먹고 봐서. 원래 수험생들한테 컨디션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만약에 무리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수업 듣는데 지장이 있어요. 근데 맨날 안 가시니까. 아 지금 한 지 얼마 됐다고 뭐 맨날이에요. 아직 남았어요. 할 수 때도 안 하셨잖아요. 그거랑 공시랑 다르죠. 뭐가 다른데? 뭐든 다르겠죠. 피디님 여자친구 없죠? 거지? 왜요? 그렇게 막 아니야? 남의 약점 코치코치 캐묻고 그러는 거 그런 성격이 나서 여자친구를 못 사겨요.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으세요? 성인이니까?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썸녀 있었어요? 네? 썸녀. 썸이 뭔데요? 썸녀요. 여자친구? 그 전 단계 그냥 설레는 모르겠는데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너무 습해 지금. 폭염주의보 내린 거 알아요? 아, 폭염 경보 내린 거 알아요? 진짜 공부할 때 최악의 환경이에요. 차라리 추운 게 낫지. 추우면은 막 껴입고 공부하면 되는데 더우면은 와 공부를 못해. 그거 벗으면 되지 않나요 이거?
안 돼요. 왜요? 부적 같은 거예요. 하고 열정, 열정의 레드. 전 이거 입어야 공부가 잘 돼요. 빨간색이 보통 불 해가지고 불합격? 아 진짜 그런 거 어떡해요. 피디님 때문에 공부할 맛 존나 다 떨어졌어요. 댓글엔 다 억까하고 피디님은 맨날 뭐 잔소리하고 아빠는 맨날 공정으로 하고 돈도 없고 지금 제 멘탈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요. 지금 원래 입맛 다 떨어졌어요. 아 근데 체한 것 같은데? 얼음 야 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야간 자율학습이에요. 자율학습 필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컨디션 조절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 신호등 야 오늘 일단 야 여기까지 하고 야 가방 챙겨가지고 일단 집에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또 가요? 아 학원 더워. 그리고 아 집에서 한다니. 어 아까 수업 같이 들으셨다. 저요? 네 기억 안 하세요? 공부 안 하시게요? 아 아니요 하루 저 공 딱 공부하려고 해가지고. 더우신가 보다. 네, 아 그죠? 네? 어. 아 저 여기 옆에 앉아도 돼요? 아 여기요? 네. 예, 예. 어우, 왜 이렇게 덥지? 아휴. 밖에 너무 더웠죠? 예, 예. 자꾸 드실래요? 제가 먹었는데. 네? 아니요. 아, 진짜요? 예. 그냥 마셔도 돼요. 아. 진짜 맛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이요. 어, 저 24살인데. 이름이 뭐예요? 저 전경민. 아, 경민 오빠라 불러도 돼요? 예, 예, 예. 소문 들었는데 그 뭐지? 의대 준비했다던데. 아 맞아요? 어, 아, 그 소문이 돌았어요? 예, 공부 엄청 잘하시나 봐요. 예, 뭐 그 저번에 아, 오빠 땀 나는데? 네, 아유, 아, 제가 딱 끌게요. 어,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달라고. 아, 형한테 말해봐요. 아, 뭐, 어쨌든 그 성적 맞춰가지고 한양대 아, 거 진짜? 네, 그 휴학하고 지금 한양대요? 네, 한양대 저 말씀드렸잖아요. 한양대 아, 서울대 팔수 저 한양대역 그 제가 거기 근처에 자취했잖아요. 한양대요. 아, 아 지금 휴학했어요. 지금 휴학하고 근데 적성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과는 무슨 과 나오셨어요? 컴공 아, 컴퓨터 공학과? 네, 네, 네. 저 컴퓨터 게임 좋아해가지고. 오빠 멋있다. 공부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아예 공부 잘 못해요. 오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예. 뭐예요? 뭐지? 커피도 먹으라고 줬어요. 뭐야? 피디님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 관심 있는 아 솔직히. 아 진짜 아 저 괜한 제가 괜한 말 하는 거냐고요. 괜한 말이 아니고 지금 너무 거짓말 치시고 나중에 느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뭔 거짓말이야. 어, 나 아까 전에 수업 들으면서 오빠 이거 입은 거 보고 커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다른 색깔도 있어요? 어 아니요 저 이거밖에. 아 진짜요? 저 빨간 색깔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입고 올까요? 아 그걸 입고 온다고요? 아 같이 공부하면 재밌겠다 그죠? 아 왜 네? 이상형 뭐예요? 이상형이요? 키 작고 잘 웃고 그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 잘 걸고 안경 되게 잘 어울리고 그 긴 머리에 아니 저 아니에요? 어? 그러네? 그, 오빠 예? 옥상 갈래요? 옥상이요? 응. 그 머리 식힐 겸 갔다 올까? 가볼까요?
풀어줘. 저 좋아하는 거 100%. 아이씨, 내가 연애 안 할래. 고백하시게요? 예? 고백하시게요? 아이, 좀 있어봐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네. 영화 좋아해요? 영화요? 저 영화 완전 좋아하죠. 그 탑건 이번에 진짜 재밌다는데. 재밌어요. 아 봤어요? 네, 봤어요. 아, 그 범죄도시 2. 두 번이나 봤어요. 아, 다 봤구나. 그 롯데월드 이번에 뭐 저 퍼레이드 되게 이쁘다는데 롯데월드 갈래요? 무서운 코칭 있어가지고. 방탈출 되게 재밌. 해세운 코칭. 아. 그러면은 저 스포츠몬스터 저기 갈래요? 일산. 아니 저 다치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 하긴 수험생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너무 더워. 그죠? 다시 공부하러 가요. 아. 아이. 망한 거 같은데요? 뭘 망해요? 저 고백 아직 안 했어요. 아니 방금 고백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뭘 고백을 해요? 피디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저 어차피 저 원래 공부를 했어요. 뭔 연애야 지금 시간에. 그리고 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에요. 공부하러 안 가세요? 아 가야죠. 공부해야죠. 저 코노에 1,000원에 새곡이던데 저기 노래 하나 부르면 되게 그 스트레스 엄청 풀리는 거 아니야? 오빠 거의 공부 지금 열심히 해봐요. 아 예. 네. 저희 둘 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쵸? 공부해야지. 혹시 안 갔어? 네, 오늘 야자 하려고. 웬일이라뇨? 저 원래 야자 하고. 윤씨 야자 하는 거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아니 뭘 오랜만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 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수업 때 내용 들은 거 이렇게 해서 그냥 예, 알려주는. 열심히 하고 이따가 또 올게요. 안 갈 거죠 오늘 진짜? 아유 저 열심히 할 거예요. 또 갑니다. 예. 집 가려고요? 네, 이제 가려고요. 뭐 언제까지 하실게요? 저는 새벽까지 하려고요. 원래 새벽까지예요. 아, 진짜요? 네. 맨날? 네, 맨날. 어제는 아니라. 네? 아니, 저 쌤 장난친 거. 아, 진짜요? 아, 쌤 장난친 거예요. 친하신 것 같다. 네. 오빠. 네? 내일도 같이 해요? 공부요? 응. 예. 약속. 아. 그거 알아요? 도장. 아. 도장. 오케이, 화이팅. 왜 웃으세요? 뭘 웃어요? 공부해볼까? 존나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전 이만 갈게요. 네? 네, 가세요. 경민 씨 안 가요? 안 가요. 공부 열심히 할 거라니까. 아, 할 게 많아요. 지금 이거 다 교재예요. 아, 진짜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붙어야죠, 이번에. 원래 공부 열심히 하려 했어요. 저 가요? 아, 가세요. 저 진짜 가요? 가세요. 조심히 가요. 금민 씨.
어디 갔다 오세요? 네? 어디 갔다 오세요? 아, 저 그 저기 팬케이크 저번에 오간의 팬케이크라고 존나 맛있는 거 있대가지고 샀어요. 이거 먹고 바로 오늘도 야자 할 거예요. 존나 열심히 하죠. 아, 근데 왜 갑자기 야자 안 하시다 갑자기? 뭘 안 하다요? 원래 열심히 했어요 저. 영상에서 그게 안 보였을 뿐이지.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집에서 공부를 했다고요? 했어요. 안 봤잖아요. 왜? 근데 컨디션 안 좋다고 그냥 집에 갔잖아요. 집에서는 컨디션이 좋아지시나요? 뭐 여기보단 좋겠죠. 근데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빨리 야자야 돼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네. 오. 아! 이거, 이게, 아! 앞이야! 아! 아! 이거, 오다 주웠어요. 뭐야? 아, 진짜요? 이거, 저기, 맛있다 해가지고. 줄 서서 산 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줄 섰어요. 아이, 그냥 있길래 그냥 주웠어요. 괜찮아요. 몰래 먹어. 아, 이거 쌤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몰래 먹을까요? 여기서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쌤, 저 막마 주면 안 돼요? 막요? 네. 아니, 뭐 안 들키게 잘 드세요, 그러면. 아, 진짜 빨리 먹고. 저 지금 쌤, 지금 안 오는 시간이니까 빨리 먹겠다. 빨리 먹어요. 저 그 오간으로 삼행시 한번 해봐도 돼요? 왜? 오케이. 오. 오늘부터 나랑 가 가장 어울리는 한 쌍이 되겠습니까? 네. 내라고 했어요? 내라고 한 거예요? 화장실 좀 다닐게요. 소화에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 뭘 망해요. 아니 근데 원래 여자들이 그게 있어. 그 안 쉬어 보이려고 밀당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대요. 제가 검색해봤는데 그 밀당. 누가 봐도 정색하는 거죠? 밀당이에요. 아 나 밀당 싫은데. 밀당이라고요? 네? 밀당이라고요. 이게? 근데 진짜 맛있다. 아 오빠, 한양대 다닐 때는 오빠 어땠어요? 한양대요? 한양대 거기 진짜? 예, 그 휴학하고 지금 한양대요? 예, 한양대 저 말씀드렸잖아요, 한양대. 근데 제가 학교 다닐 기억이 별로 없긴 한데 그냥 조용히 학교 다녔어요. 예, 그래서 뭐 잘 몰라요. 아무래도 의대 준비하다가 간 거니까. 아유 뭐. 괜찮아요. 잘하면 되죠. 경민 씨 진짜 한양대 다니셨어요? 저번 얘기했잖아요. 한양대 그때 한양대 공공과로 얘기했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팔수만 하신 거 아니에요? 한양 저번 얘기했잖아요. 아 제가 굳이 얘기 안 했어요. 저 의대 아니면 다 적여가지고. 공부하고 핵심 요약 같은 거 해봤어요? 아 뭐 그냥 머릿속에 바로 넣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요약은 요약본 보고 네. 그 남자친구 있어요? 호감 가는 사람이나 뭐 저는 저랑 맛있는 거를 같이 먹어주는 사람. 왜냐하면 제가 맛있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요. 이상형이에요. 컴퓨터 잘 하는 사람 좋아해. 그 먹는 거 좋아하면은 저 맛집 투어 갈래요? 저기 홍대 규카츠 되게 맛있는 데 있는데 같이 갈래요? 규카츠? 규카츠 그 저희 일식을 안 좋아해요. 그러면
한국식 돈가스 그거 먹을래요? 튀긴 걸 안 좋아해. 피자 먹으러 갈래요? 오, 니글니글. 오빠 니글니글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에, 아. 양식 이런 거 좋아하시겠네. 저 양식 안 좋아하는데. 그, 누구랑 연락해요? 오빠라고 써져 있는 것 같던데? 아, 아니야, 아니요. 잘못 봤나 보다. 아, 엄마예요. 아, 엄마예요? 어, 후사 남잔데? 네? 후사 남잔데요? 아, 아니에요. 누구? 네? 누구예요? 저희 엄마인데요? 아, 후사 남자길래. 이름은 모르겠는데 오빠라는 글씨는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오빠 맞아요? 친오빠겠죠? 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씨였던 것 같은데. 아, 저분이 강 씨예요? 네, 강예빈. 그럼 뭐 그냥 다른 남자가 사촌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 씨발, 아 존나 죽겠네. 존나 어장 아니에요 이거? 뭐가요? 어장 친구 아니에요? 어장이요? 어장 아니에요? 아 존나 알겠네. 아씨 아직 화났어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예? 아니 저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해가지고. 아 같이 있으니까 자꾸 그 말 걸어가지고 공부를 못 하잖아요. 미친 거 같은데. 아 왜 웃어요? 네? 왜 웃냐고요? 왜요? 짜증나 진짜로. 어, 잘 오셨어요? 네? 아, 그 에어컨 여기가 잘 돼가지고. 맛있어요? 네. 제가요? 아, 아 근데 은근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엄마는 아직도 병원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고 아빠는 공장에서 쇠빠지게 일하고서 고생하는데 넌 느끼는 게 없냐?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 아니 왜 아니 아빠가 왜 아 누구요? 아 저기 학원 동기. 아니 너 왜 어떻게 왔어요? 전화 안 받으니까 찾고 찾아서 왔지. 아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자 공부하고 있었네. 아니 이거 경법 하고 있었어요. 그럼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네. 학생이 입술에 뭘 바르고서 공부하고 막 그런. 아유. 공부할 때가. 근데 아빠 저 외부 인출이 금지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저희 나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니 공부할 놈이 아닌 게 벌써. 아니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외부인 안 된다고요. 입술에서 안 되는. 아니. 새끼야. 야, 아빠 나가서.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말하죠 새끼야. 어른 연락하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찾아왔어? 꼬라지가 안돼 이건. 알았어 나가서 짐 챙겨서 갈 테니까 나가서 저기 하라고요. 얘 때는 집안에 풍지 박살이 났어 박살이야. 아 빨리. 아니 아빠 아 진짜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게 어딨어요 진짜. 네가 전화를 받았어 봐 내가 찾아오나.
이제 좀 정신 좀 차리자. 너 공부 안 돼, 임마. 아, 저 진짜 요즘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8년 동안도 열심히 했어.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아, 인정해요. 저 진짜 8년 동안 진짜 미친 새끼처럼 공부 안 하고 했는데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거 진짜 다 걸고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게 뭐가 있는데, 이놈 새끼야. 난 더 이상 믿음이 안 가, 믿음이. 그러니까 그만하고. 아, 가자. 아니 진짜 쌤들도 인정해. 제 열심히 했다고요, 진짜로. 아, 선생님? 예. 선생님 어디 있는데? 아, 뭐 있겠죠. 아니 아무튼 진짜 쌤들도 저 인정했다고 다 진짜 다 걸고. 선생님 인정한 선생님 어디냐고. 가봐, 일로 와봐. 아니 그럼 만나. 내가 그럼 맞고. 아, 들어. 가서 얘기 듣고 한번 내가 결정할 테니까. 근데 시차 적응을 먼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씨발 새끼가 진짜. 아, 씨발 욕이 안 나오게 생겼니? 빡대가리 새끼야. 학생들 많이 만나 보셨겠네요. 예, 그래도 뭐 많이 좀 만난 편이죠. 얘가 팔수를 했습니다. 팔수를 했는데 이게 해서 될까요, 선생님? 뭐 그 학생들이 그 얼마나 그 의지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둘째 차 때 성적이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의지만 조금 더 있으면 뭐 안 될 거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선생님, 얘 엄마가 췌장암이라서 내일 모레 합니다. 내 고민이 많습니다. 저 아버님, 아버님 얼굴도 뵙고 하니까 제가 좀 책임감이 좀 생기네요. 딱 한 달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임마 어떻게 해서든 성적 끌어올려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쌤도 저 믿어가지고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냥 아빠는 그냥 공장이나 있지 왜 학원까지 찾아가지고 예빈 앞에서 망신 주고 쌤 앞에서 이상한 얘기 엄마 최장암이 그걸 왜 해요? 아 쑥팔려가지고 씨발 새끼가. 야 너 지금 아버지 앞에서 그 무슨 말버릇이야 이 새끼야. 어? 너 같은 새끼가 바로 난신 적자라는 거야 이 새끼야. 어디서 이 새끼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아 내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버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처음에 첫 주차 이거 한 거 있죠? 이 지각한 거, 조퇴한 거. 이것만 봐도 알아요. 이 새끼는 안 될 새끼예요. 그리고 내가 CCTV로 다 봤어. 이 새끼 무슨 저기 독서실 앉아가지고 무슨 여자랑 꽁냥꽁냥하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 새끼는 해도 안 되는 새끼예요. 이 새끼는 대가리가 빠가라서. 저기요. 행운아. 네, 학원비는 어떻게든 충당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예? 경민 씨. 와우! P to the D to the 님? 왜 안 받으세요? 그게 뭔데요? 아니, 몰라요? 우영우 안 봐요? 모르는데. 아, 그래요? 뭐하고 계셨어요? 아, 이제 막 공부하려고. 주말이라서 그냥 집에서 좀 공부하려고. 아니 진짜로 공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 오는 거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저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저 학원비 대주는데 열심히 하죠. 즉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 없는 경우 그 소속 상관에게 증명하거나 소속 공무원부터 증명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선거에서 특정 정상 또는 특정 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네, 경민 씨. 네? 이거는 왜 안 들어요? 아, 이거 고장 났나 봐요.
이래요. 이거 여기 이사 왔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 여기 뭐지? 거실 불만 켜가지고. 그래서 좀 어둑어둑해요 이 방이. 그 눈 아픈데 끄죠? 근데 이거 이사할 때부터 안 고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냥 뭐. 아. 이 집안이 좀 너무 더러운 것 같아가지고. 아 맞네. 아 그래서 집중이 좀 잘 안 됐나 보다. 아 이거 내가 볼 때 네. 집안 청소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청소를 하신다고요? 네. 일단 공부하시고 나중에 청소를. 공부할 때 네.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집을 깨끗하게 치웠을 때 공부하는 거랑 지금 더러울 때 공부하는 거랑 효율성이 엄청 다르다는 거죠. 공부하기에 최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공부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지금 제가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아버지랑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형민아, 내 학원비는 어떻게든 충당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아빠가 그 학원비 1년치를 내줬어요. 네. 내주고 갔어요. 그래서 와 이번에 존나 열심히 하겠다. 아 물론 계속 열심히 하긴 했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고 지금 집에서 존나 열심히 하려고요. 학원 가면 뭐 다 전두길쌤 눈치도 보이고 해서. 아 근데 이게 문제인데? 아니 그 평소에도 집에서 공부를 하셨다며. 그때도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럼 집 올 때부터 이랬으면.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더냐. 뭐 하세요 또? 아 세수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더워. 아 뭐야? 와 이 봐봐요 이거 존나 더러워. 어, 원래 이렇게 더러웠나? 아빠 엄마 아빠가 보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데. 아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뭘 하시게요? 잠깐 저 지금 마트 열었겠지? 마트를 왜 가요? 아니 저 청소해야 돼 안 돼. 아니 공부 안 하세요? 경민 씨. 아니 공부 안 해요? 아 주변 환경이 공부 그거 효율성을 좌지우지 한다니까요? 정말 공부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 혼수질이에요? 제가 피디님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요. 아니 이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 뿌리는 곰팡이 싹 욕실형 세정제. 발에는 곰팡이 싹. 두 개 사시면. 두 개 다 산다고요? 네. 이제 솔, 솔이필 청소 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평소엔 안 하시다가 왜 갑자기 오늘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한 게 아니고 몰랐던 거죠 맨날.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뭐 공부하기 싫어요. 주변 환경 좀 공부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겠다는데.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경민 씨, 돈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그럼 아빠가 밥 먹으라고 용돈 주고. 그렇게 한 거 맞아요? 어 맞는 거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래요래 해서 곰팡이를 싸. 꼭 책상에 앉아서 교재 읽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주변 환경을 공부하기 최적하게 만드는 이 작업 또한 공부고 이런 디테일
근데 경민 씨는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와! 아 근데 진짜 이게 공부랑 무슨 상관이에요? 했던 말 또 반복하게 만들지 마세요. 주변 환경을 공부하기 최적하게 만드는 과정도 공부라고요. 공부는 저기서 하는데 왜 화장실 청소를 하냐니까요. 와 존나 깨끗해. 와 분위기가 달라. 와 그래 이거지. 아 뭐 화장실은 이만하면 된 것 같고. 아 저 공부 진짜 해야겠다. 와 됐죠. 공부할게요. 아, 근데 좀 배고프지 않아요? 와 야무지게 먹어야지. 오늘 공부 하실 거죠? 아, 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 공부 얘기 하지 마요. 아니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짓 싹 치우고. 아 씨발! 아! 바닥 어떡해요? 아! 얼른 닦아요 빨리. 아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아! 아 흐름 진짜 먹고 딱 공부. 아 뭐야. 아 털 왜 이렇게 많아. 잠깐 손으로 한번 했는데 먼지 존나 많아요. 와 나 이래서 요즘 감기 자주 걸리는 거였어. 아 안 돼 이거 아 오늘 끝장 봐야 돼. 뭐를 또 하게요. 아니 끝장 봐야 돼 오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아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면역력 떨어지고 나중에 그 합병증 저거라니까. 와! 공부 안 해요? 아, 할 거예요! 청소하고 청소! 와,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청소가 되게 재밌어. 뭐 이상한 냄새 안 나요? 무슨 냄새? 이거 진짜 병걸려. 이거 청소 제때 안 하면 면역력이 봐봐 이거 필터 더럽잖아요. 이거 미리 청소 해야 된다고. 아씨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야? 공부하기 싫다고 얘기. 아, 뭐 공부하기 싫어요! 솔직하게, 진짜로. 경민 씨, 진짜. 그냥 여기서만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그냥 솔직히 공부하기 싫잖아요. 아니거든요? 공부하실 거예요, 오늘? 아, 공부한다고요, 와! 나 맹세할 수. 아, 그렇게 말하니까 더 하기 싫잖아. 맹세할 수 있어요? 네? 오늘 공부한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누가 공부를 맹세하고요? 그게 뭔 진짜 공부예요. 안 하실 거죠? 아 한다고요. 아 왜 이렇게 참견이야 주말. 아 여자친구 안 만나요? 여자친구 없어요? 아버지한테 안 미안하세요? 아 존나 미안해요. 그래서 이번에 붙으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 안 하고 청소하고 계시잖아요. 청소도 공부라고요. 청소가 어떻게 공부예요 경민씨. 좀 뽀송뽀송하게 말려가지고. 아! 와 창틀 와! 딱 이게 미리 해야 된다고 이거. 이봐 이게 먼지가 공기 중에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는데 왜 평소에 안 하시냐고요. 아 근데 지금 하잖아요. 지금이 평소예요. 아 비 온다.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와 드디어 끝났다. 좀 느껴지지 않아요? 공기의 질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아.
저 지금 너무 기빨려가지고 조금만 쉬었다야 될 것 같아. 에? 저 청소하는데 에너지 다 써가지고 좀 자다가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뭘 자요 지금? 진짜 잔다고요? 좀 30분 쪽잠. 원래 쪽잠이 더 뇌를 깨우는 그게 있대요, 진짜로. 맞다.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하면 꼭 하라 했는데. 잠깐만, 전화 좀 할게요. 엄마, 잘 지내요? 예, 저 공부하다가 청소 잠깐 하고 지금 다시 공부하려고요. 원래 저번에 갈라 했는데 지금 그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 돈 보내준 거요? 다 쓰긴 했는데. 예, 더 보내주면 좋고. 알겠어요. 네. 어머니가 췌장암 판정 받으셨잖아요. 그거 뭐 걱정이나 그런 건 안 되세요? 되죠. 근데 그 완치율 높던데? 완치율 80%인가 90%인가 그렇던데? 췌장암이요? 네. 아닌가? 췌장암 완치율 되게 높았는데? 아닌가? 췌장암 완치율.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그때 이후로 어머니는 소식 없으세요? 그 엄마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부모님 이거는 제가 신경 쓸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학원 가시는 거예요? 네, 학원 가려고. 피디님, 근데 그냥 물어보는 건데. 네. 예빈 씨랑 연락돼요? 누구요? 예빈 씨. 그 파란 저지. 네, 그 여자분. 따로 연락 오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딱히 연락하지 않는데 왜요? 그래요? 네, 인스타도 마팔 했었는데 저 팔로우 취소한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 그 아버지 오셔가지고 경민 씨 대학 안 다니는 거 그거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빠가 그때 예빈 씨한테도 말을 좀 심하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 그것 때문에 좋은 것 같거든요. 오늘 가면 있지 않을까요? 저 오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있으면 좀 잘 얘기해서 좀 오해 같은 거 좀 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야자는 따로 또 하세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따로 안 했어요. 예빈 씨랑 같이 야자할 때는 좀 누가 옆에 있으니까 좀 으쌰으쌰하는 그게 있었는데, 확실히 혼자 하니까 조금. 오늘은 야자 하실 거예요? 오늘 봐서. 예빈 씨! 저 카톡 여러 번 했는데 왜 답장이. 잘 지냈어요? 네. 왜 연락을 안 해줘요? 저 카톡 여러 번 보냈는데. 연락이 늦어가지고. 뭔 일 있는 줄 알았다 걱정했잖아요. 왜 카톡 안 봐요? 제가 많이 보냈는데. 저 피한 거 맞잖아요. 저번에도 학원에서 저 피해서 도망가는 거 봤어요. 인스타는 하면서. 할 말 있어요, 지금? 죄송해요. 딱 아빠가 좀 예빈 씨한테 심한 말을 한 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아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그건 괜찮은데. 계약금 어떻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할게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 자 설명할게요. 자 진짜. 할 말 있어요. 진짜. 자 설명 드릴게요. 진짜 이거 믿어주셔야 돼요. 한양대 나온 거 사실이에요. 그 스카이캐슬 보면은 거기 주민들이 자식들 서울대 아니면 취급 안 하고 서울대 못 나오면 막 후드로 패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빠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전 한양대 다녔는데 아빠는 제가 한양대생일 줄
저희 아빠 원하면은 막 진짜 때리고 또 엄마도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반영대 나왔다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안 나온 줄 알고 아직도 서울이대 준비하는 줄 알아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해서 3일 동안 밤잠을 못 잠을 못 잤어요.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진짜. 아 나는 거짓말 친 줄 알고 오빠가. 뭐, 아니 뭐 지금이라도. 하지 말아. 힘들었겠다. 아 아니 뭐 그렇게. 오해가 풀렸으면 됐죠 뭐. 진정하고 다시 얘기해요. 아 네네. 네. 아 근데 거짓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냥 피디님만 쓰시고. 네, 예빈 씨 오늘 지금 가서 공부 바로 할래요? 왜 예빈 씨 왜? 오 왜 그래요? 오해해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아 아니 울 필요 없어. 왜요? 안으로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뭘 미안해 예빈 씨. 그 오해 그건데 오해 이대로 공부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저쪽에 갈래요 예빈 씨? 그 단 거 일단 단 거라도 먹을래요? 그 먹어야 좀 그러면. 그럼 일단 가요. 뭐. 그 예빈 씨 이거 먹어요. 우리 이제 막 기분 풀고 그냥 다 잊어버려. 해프닝. 원래 뭐 살다 보면은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나중에 혹시, 잠깐 왜요? 경민 씨 이거 고르고 있을 때 안 울고 있었어. 거짓말치지 마요. 아니,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우는 거 내가 봤는데. 이간질하지 마요. 여자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오빠 이제 공부하러 가. 아 잠깐 예빈 씨. 그러니까. 아이씨, 오늘 한번 찍고 그냥 놀아요, 같이. 제가 분위기도 띄울 겸, 제가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 그, 10cm의 콘서트. 10cm요? 네. 저 그거 잘 몰라요. 자이언티의 눈? 멋지게 인사하는 거. 멜로망스 선물? 그거. 저 하이라이트 뭐였지? 나 하이라이트 빼고 모르는 것 같은데. 빅뱅 붉은 노을 어때요? 그 랩 부분 잘 아예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거 할게요. 네? 이거 저 알아요. 어둠이 오면 빛이 되줄게. 목이 안 풀려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되는데 첫 곡이니까 연습으로. 그 화장실 갔다가 물 좀 더 올게요. 네. 뻗어. 아까 뭔 말했어요? 네? 조금 뭐 알았었는데 회사 앞에서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제가 경민 오빠한테 하는 거 다 중간에 말 전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쩐지 저쩐지 이런 거 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왜 안 부르고 있어요? 오빠 롤 할 줄 알아요? 에? 다음 롤을 선곡해주세요. 다른 롤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네 뭐 더 불러드리려는 롤? 갑자기 네 알려줄게요. 롤 아시는구나. 캐릭터가? 네 캐릭터 이름을 맞춰주세요.
어,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요? 이해력이 엄청 빠른데요? 확실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어, 확실히 습득력이 진짜 빠르다. 진짜요? 경민 씨. 잠깐만. 왜, 왜? 왜? 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경민 씨, 경민 씨. 잠깐만. 오빠, 저 이것 좀 해줘요. 어, 여기 오른쪽 마우스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로 포탑 가까이 와 안 돼요. 그 왜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까 그 원래 서포트 같이 해야 되는데 1대2여가지고 아까 예민씨 죽어가지고 어 서포트 차이. 자 이제 저 오면은 이제 Q로 그 P, 그 빨간색 캐릭터 있죠? 그 빨간색 캐릭터한테 Q 던져서 맞추면 제가 잡을게요. 아니 그 미니언한테 맞추 어떡해요. 카소스한테 맞추라니까. 아니 포탑에다 Q를 왜... 아 포탑에다 Q를 날리면 어떡해요. 그 포탑 어차피 저것도 아닌데 그 얘 빨간색 블라디미로 쟤한테 날렸으면 잡는 건데. 짜증 안 냈어, 짜증 안 냈어. 아니, 알려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뭐가? 왜 짜증 내냐고? 아니, 짜증 안 냈어. 아니, 알려주는 거. 가지. 아니, 예민씨, 잠깐, 스톱. 왜요? 짜증 낸 거 아니에요, 진짜. 아, 화 안 났어요. 아니, 원래 그. 강하게 키운다고 하잖아요. 롤 하는 사람들이 해드립이 엄청 많이 해요.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말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저 그게 걱정돼가지고 처음에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아니 나는 오빠랑 지금 보스로 뭐 하려고 한 건데 나 앞으로 롤 할 생각 없어. 오빠랑 그냥 재밌게 놀고 싶어서 한 건데. 아 그래요? 오빠가 짜증내니까. 아 그런 거였으면 제가 짜증 안 냈어. 그런 거였으면 그걸 미리 아니야. 알았으면 제가 애초에 예전인데 왜냐면 예빈 씨가 결과적으로 오빠가 짜증 냈잖아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예민 씨 말대로 제가 속상하게 했으니까 제가 사과드릴게요. 예민 씨 미안해. 근데 저 진짜 예민 씨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어? 그러면 저기 갈래요? 가서 아이스티나 그거 시원한 거 먹을래요? 아 진짜 앞으로 미안해요. 저 진짜 걱정해서 그런 거야. 짜증내지 마요. 아 짜증 안 내요. 저 짜증 원래 못 내요. 짜증 잘 내요. 오 완전 무서운데. 네. 학교 진짜 거짓말 아니죠? 학교요? 아, 나 거짓말 친 거 아니죠? 하양대 그거요? 아 진짜죠? 뭔 거짓말이에요? 형님, 아 저희 아버지가 그 알았어, 그만 얘기해. 아 어쨌든 진짜예요. 거짓말 말 편하게 해요. 네? 말 편하게 하라고. 그럴까? 이것만 약속. 어떤 거? 나한테 앞으로 거짓말 하기 없어. 뭐 난 거짓말 안 해. 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진짜 이상형이란 말이야. 아 거짓말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하나 물어볼게. 진짜로 대답해야 돼? 진짜로? 어 뭐 진짜로? 뭐 다 물어봐. 오빠 나 좋아해? 경민 씨 안녕하세요. 어, 왜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 이제 올라가려 하는데 네네. 예빈이가 무슨 스터디? 그거 자리를 구했다고. 아 그래서 하는데 오빠 핵심 강의 안 하잖아. 어? 핵심 강의 안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 핵심 강의 있다니까? 아니 뭐 그냥 정말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그냥 그게 핵심 강의. 아니야 그 사람들 잘해서 그런가? 아 역시 오빠 왜 지금 오셨어요? 이분은 누구? 한양대. 네? 한양대 거 진짜? 네, 그 휴학하고 지금. 한양대요? 아우. 제가 스터디장이에요. 아, 같이 하실 거예요? 네.
한번 쳐보려고 제가 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거 용지 하나씩 받아왔거든요. 스터디는 지금 오늘 처음이신가요? 그럼 저랑 예빈이랑 둘이 하다가 그러면은 뭐 지금 처음 오셨으니까 한 분씩 소개하는 건가요? 저는 24인상이고 네, 여기 나온 지 두 달 돼가지고 아직 낯설어요. 네, 되게 친근하게 들려주고 잘 지내서 진짜 어울러져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임신혜입니다. 친절해서 잘 알려주니까 같이 잘 해봐요. 저는 26살 김기주라고. 오, 저희 중에 최고 연장자. 형님이 형님. 근데 든든해. 저 27. 아, 형님 27? 아, 형님이시네. 뭐하시나? 아, 27 전경민이고 안양대 잠깐 다녔다가 지금은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아, 공부 못해요, 진짜. 한 명 나서 조금 더. 아, 공부 못해요. 저의 이름은 강예빈이고요. 저는 아직 준비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알려주세요. 올해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제가 두 분 이렇게 똑같은 거 입고 계시는데. 사귀는 사이인 줄 알아. 아, 아니, 절대 아니, 절대. 썸? 아, 썸? 아니, 아니, 완전 아니. 아, 근데 일단은 저희 스터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단톡방에서 잡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따가 단톡방 소개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 약속 늦으면 벌금 이것만 딱 지켜주시면은 저희 이제 공부하는 데 큰 지장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렵게 나왔다고. 맞아, 진짜 어렵다. 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7문제 정도 책에 없는 내용이 아예 나오거든요. 아~ 1번부터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1번에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다른 사람. 이거는 진짜 제가 이따가 따로 그거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잘 외우셔야 돼요. 고마워요. 아, 네. 그런 게 아니지. 아니요. 너무 기쁘다. 네. 이게 있음으로써 없죠. 문제 다른 거 같은데 일단은 그래요. 맞는 거 2번 2번 일단 이거 맞고. 아, 왜 2번? 담배 사고 뭐 담배 여기서 일단 답은 3번. 목소리 조금만 줄여줘. 가르쳐 주는 건 좋은데 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저희 뭐 10시간 좀 가질까요? 좀 환기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와. 아, 소음소리 되게 열심히 하시네. 진짜. 학구여인. 언니 진짜 나왔는데? 근데 지금 바람색이네. 먼저 나가. 이거 네. 가보이 나와요. 아, 선생님. 24살이니까 편하게? 편하게 지낼 거 같으면 집에서 공부하지 왜 여기로 와? 여기 편한 자리 아니에요? 공부하러 온 거예요? 남자 공부하러 온 거예요? 공부하러 온 거죠.
아니 아까 뭐 거의 개인 토크 할 기세던데? 뭐 보내달라 그러고 질문 계속하고. 아니 같이 온 친구 귀엽던데 왜 그 친구한테 안 물어봐요? 한영대라며. 니 스터디 장르 잘하는 척 하지 원래 존나 못해요 걔. 스터디 장르님이랑 나 존나 못한다고 좋아. 내가 좋아하냐고? 내 동민이 오빠 좋아하냐고? 내가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화내시는 거 같아요. 나는 여기 공부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어. 근데 꼭 단톡방에서 하시고 조용조용 물어보시고 눈빛 보내지 말고. 알았다고. 뭐 하는 거야? 알았다고. 무슨 알았다고? 뭐 알았다고? 발음 똑바로 해. 알았다고. 요랑 뭐 사귀었어 근데. 그냥 알아들었으면 뭐. 네. 그러니까 바람 쐬는 거니까 우리. 둘이 좀 친해졌어요? 네. 아, 친해지면 좋으니까. 응, 공감되니까. 네. 어? 자리? 왜? 더워. 에어컨이 좋다. 어, 명호 씨 여기 와요. 네. 네. 아, 어구. 어, 나 화장실 옆에 앉는 거야? 시작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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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친형이 해남대 다니는데 과가 어디예요? 그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요? 네. 아니, 오빠 공고 아니야? 아, 공고 공고 공고. 아 헷갈렸다. 그 학교 잠깐 다녀가지고. 아, 네, 공고. 아, 둘 다 지원하셨고. 아 그쵸 그쵸. 네 근데 학교 생활은 성공이니까. 아 이렇게 문제가 없지? 아 맞다. 그리고 급해가지고 이것도 아는 건데. 시간 좀 아는 게 시간대가 집중이 제일 잘 되는 시간이니까 적은 이제다 보면. 10번 같이 풀어오면. 10번 아까 했잖아. 짱토리 시간이 아, 불렀죠? 제가 번호 불러드릴게요. 1번에 3번. 잠시만, 잠시만. 2번에 4번. 3번에 2번. 생각보다 진짜. 11번에 3번. 12번에 2번. 37번에 2번. 38번에 4번. 39번에 3번. 40번에 2번. 응? 아프지 않은데? 아, 아니 비대는데 아니 무슨 옷? 이게 수영이랑 그게 달라. 그치, 그치. 어, 이게 공부가 아니죠? 예?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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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일단은 제가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뭐 집에 가서 한 번씩 다 확인하시고 네. 오답문제 같은 거 좀 정리해서. 경민 씨 오늘 스터디 어떠셨어요?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많이 푸셨나요? 처음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 어떤 식인지 이제 느낌 왔으니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낌을 잡는 과정. 네. 그래서 네. 괜찮은 것 같아. 예린, 저녁 같이 먹을래? 아니요, 혼자 먹어. 혼자 먹을래. 혼자 먹나? 어, 저 사줄게, 호빵. 호빵 먹자. 혼자 먹는 거니까? 아, 그렇지. 혼자 먹어. 아, 맞다. 불편한 거 좀. 아, 오빠가 알려주면 되는데 왜 나를 그냥 안 알려줘?
안 물어본다고. 경민 씨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오늘 스터디 두 번째 모임 있어가지고. 아 오늘은 다른 데서 하시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희 안녕하세요. 아 오늘 선영 씨는 그 못 오게 됐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아 네. 여기 스터디룸 비용만 있다가 따로 다 보내주세요. 네네. 네. 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지? 경민 씨, 공부 안 하세요? 아, 할 거예요. 9시 반 됐으니까 잠깐 한 5분간 쉴까요? 좋아요. 네, 5분간 쉬고 이제 Q&A 형식으로 서로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시다. 아, 예민, 너 화장실 갈 거야? 나? 어. 왜? 잠깐만. 그 기주가 뭐 알려주고 그렇게 막 호의 베풀... 그니까 난 이상해, 기주. 아, 똑똑하잖아. 아, 그게 문제.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오빠 모르잖아. 오빠 다 틀렸잖아. 그 남자의 촉이... 예? 아, 그, 아, 스케줄. 난 사왔어. 스케줄. 아, 스케줄이요? 네. 아, 5분 이따 들어오세요. 뭐해, 그 시간에. 왜 틀려? 사람들 앞에서 오빠 한양대라고 말한 사람도 안 돼. 39번 3번, 40번 2번. 아, 아이. 기대했는데. 내가 거짓말 친 게 되는 거잖아. 아니, 거짓말이 아닌데, 뭔 소리야. 나중에 밖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아, 뭘 싸워요? 그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문제 모르는 거 있어서 오빠한테 물어보느라고 아... 살짝 토론? 그 기주 되게 잘생겨가지고 여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아, 없어요, 없어요. 여자친구 없다, 없다고요? 그... 에? 여자친구 없다고요? 여자친구... 공부할까요, 이제? 좋아요. 아. 우리 씨 뭐 모르는 거 있으세요? 아 아니요, 저 다 알아가지고 메커니즘을 다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메커니즘. 어, 역시 형님 한양대 중. 한양대 다니면서 안 좋은 기억 있어가지고 한양대 안에 해서 이거. 아 진짜로? 네. 건공 이런 거. 네, 건공. 건공. 네. 건공. 줄임말 아니야? 어,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공학과. 네, 거기 거기. 한양대 끝.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남자의 촉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주를 봤을 때 남자의 촉을 봤을 때 존나 싫어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주랑 슬기랑 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처음 스터디 끝나고 내가 계단 위로 올라갔는데 기주랑 슬기가 싸우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연인 싸움이었어. 아니 싸울 수 있지. 그게 아, 왜 연인 싸움이야? 아니 그러니까 대사가 연인 싸움이었어. 아니야. 너 기주 좋아하지? 아니야? 근데 왜 아까 기주한테 자꾸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고 기주한테 물어보고 오빠가 잘 모르니까. 너 기주 안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 너가 말했어. 너가 입으로 말해서 기주 안 좋아한다고. 왜 중요해 근데? 아니 진짜 기주 좋아하는 거 아니지? 어 아니야. 만약에 좀 연애하는 사람 그 있고 그러면은 스토리 이상한 거니까 바로 스토리 나가는 거야.
오케이. 너 데뷔 먼저 가. 차 조심하고. 도착한 카톡. 네. 존나 수상한데? 어떤 게 그렇게 수상하신 거예요? 남자는 남자를 알아본 기주가 존나 늑대 관상이야. 지금 100% 보이는데 저 기주 어디? 기주 어디? 올로 갔지? 나오면 나 바로 쫓아올게. 경민 씨, 근데 왜 여기 숨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주랑 슬기랑 사귀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장면만 포착을 하면은? 네네. 예빈이가 이제 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진짜라는 거. 그래서 그 증거를 잡아가지고 나 예빈이를 어? 좀...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죠? 어... 이 다리가 남자의 촉! 그렇게 가시면 다 티... 티나지 않아요? 경민 씨, 뭐 하세요? 물 찍는 거야? 경찰 타코야키집 잡고 있어. 여기 주변에 타코야키집 없는데? 아 그래요? 저 여기 주변 근처에 살아요. 저기야. 아, 네. 아 몰랐어요. 술 한잔 하실래요? 네? 술 한잔 하실래요? 술요? 갑자기? 요즘 심심하면 그냥 여의도공원 좀 나가서 혼자서 술 마시거든요. 안 갈 거면 마시고 저 혼자 갈게요 그러면. 아니야, 아니, 가요. 같이 갈 거예요? 네네. 저기 데리고 온 거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여기 자주 와요? 여기 되게 자주 오죠. 어때요? 엄청 맛있는데요? 이걸 못 끊어. 아, 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술 먹자고 해가지고. 혼자 하면 좀 불편해.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스터디 장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주랑 슬기랑 사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쫓아가봤는데 그 모텔 둘이 모텔로 들어가고 빼박이잖아요. 이게 분위기를 흐려요. 스터디 분위기를. 아까 거기? 네, 제가 찍었어요. 여기 가죠. 둘이 손잡고 가죠. 손잡고 여기 모텔로 들어가죠. 이거 빼박이에요. 기주랑 슬기랑 사귀는 거 맞고 이것은 곧 우리 스터디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네, 스터디 코난이네, 코난. 그러니까 이제 친구까지 있잖아요. 수상했다니까, 저. 남자고 고마워요. 저한테 알려줬어. 아유. 그러면 기조를 다음 스토리 때 얘기해서 좀. 그거는 뭐 제가 할게요, 그렇게. 형님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예빈 씨 좋아해요? 왜 이렇게 당황하지? 무서워. 여동생 같아. 여동생 같죠, 여동생. 여동생 같죠. 네, 네. 예빈이가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동생 상기잖아요. 그래서 네. 기주가 수상하다니까. 기주가 예빈이 직접 대. 아니 그거는 진짜 그건 말 다 듣는데 예빈 씨 좋아하냐고.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빈 씨가 꼬셔도 돼요? 아 무슨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색하나 정색. 아니. 아니 좋아해. 스터디니까 응? 스터디인데 왜 꼬신? 네? 꼬실게요. 아 안돼 제가 꼬실게요 그러면. 안 돼요. 좋아하죠? 뭐야 그러면은 기주랑 뭐 슬기 씨랑 연애는 하면 안 되는데 본인 예빈 씨 좋아하면서 아니 그건 내로남 불이잖아요. 사귈 수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비밀 연애 피해 안 주잖아요. 네. 비밀 연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기주한테 물어봤잖아요. 여자친구 있어요? 근데 없다고 거짓말을 쳤어요. 거짓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뢰를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거짓말은 용납 못하지. 그치, 거짓말은 용납 못하지. 거짓말은 존나 나쁜 거죠. 그쵸. 형도 거짓말 했잖아요. 네?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요, 그냥. 뭔 거짓말? 아, 사실 해외 맥주 더 좋아하는데 카스 좋아한다고. 비쌀까봐. 원래 그, 불량 좋아하는데. 형님이요. 하양대 컴공과 다닌다 그랬나? 컴퓨터공학과.
네. 진짜 예전에 공부 많이 하셨나 봐, 그치? 아, 뭐죠? 그만해요, 진짜. 나이가 어떻게 되죠? 27? 네, 저 형이 27인데 형과 한양 학벌이 다를 수 있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한양대 커가지고 네. 사람이 형은 컴퓨터공학과? 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없는데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는 있어서 컴퓨터공학과는 없는데 형이 한양대생이라고 거짓말 치는 것도 있고 여자친구 없다고 거짓말 치는 건 안 돼? 뭐가 다른 건데요? 나 아까 듣는데 존나 웃겨가지고 내가 그래서 웃었어요 아까 한양대 다니면서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네 내가 아까 그래서 웃었다고 형 아까 그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지워주세요 네? 이거 지워달라고 이거를 지우라고요? 네 그럼 형님 스터디에서 그거 풀고 제가 형님 한양대생 아닌 거 풀까요? 아니요 아 지우면 되죠 이렇게 예, 지웠어요 임시 휴지통 네? 임시 휴지통도 지워주세요 아 휴지통이요? 아 지웠어 그 예빈이한테는 그 비밀로 좀 지웠어요 형님도 뭐 어디 가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 가볼게요 형님 아 이거 두고 가세요 네 그렇죠 형님 네. 지울게요 저 가볼게요 형님 경민 씨 안녕하세요. 경민 씨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아 체력학원 아 저 몰랐는데. 네네. 경찰 공무원 준비하려면은 그 실기 시험도 있는데 체력 시험도 봐야 된대요. 아 그래서 운동하러 가시고. 아. 스쿼디 그냥 하지 말까? 그거 시간 뺏기는 거 좀 그런 거. 왜 난 좋은데? 난 이게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나 모르는 문제 연습하고 알려주면 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쌤이 항상 워크샵 때에 많이 계신다 어? 어? 김준빠 어 오늘 운동이야? 네 잘 됐다 아 형님 안녕하세요 기준님이 왜 여기서 나와요? 저 예전부터 여기서 기준님도 현진 쌤이 추천해 네 저도 현진 쌤 추천해 주셔가지고 아, 같이 하면 되겠다 같이 해요. 와. 어제 그 일 때문에 그러세요? 네. 뭔 소리예요? 저 다 잊었어요. 아, 저 좀 너 하나 심심했는데. 너무 멋지. 지금 테스트 해가지고 몇 점 받는지
이거 PT하고 한 거 아닙니까? 처음 해보신 거 아니에요? 아, 해야죠. 처음 그거 하잖아요. 저는 뭐 좋아요. 예민아, 그거 하고 봐줄게. PT는 헬스장에서 하고. 그, 저거 하자. 뭐부터 할까요? 윗몸 일으키기 하자, 윗몸 일으키기. 오케이. 뭐, 예민, 내가 잡아주면 되나? 아니, 내가 꼭 잡을 수 있니? 아니, 알아서 할게.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그 만점이 몇 개예요? 이게 남자는 58개요. 오, 58개요? 네. 뭐 얼마 되죠? 아, 이게 시작이. 아니 거의 천만가였는데요? 67회! 대박이다! 와 했어! 오, 70개 하셨어? 70개 하셨다고? 어. 빨리 해봐! 준비됐어요? 게임! 사실은 내가 그 저번 스터디 끝나고 미행을 했어. 기주랑 승기 미행을 했는데. 미행했다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 왜 미행을 했는지. 와, 이상해 이미. 아니, 갑자기 그니까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그니까 그 얘기를 좀. 그래서 미행했어. 아니, 주거리를 왜 얘기해달래? 그 영화, 극장 가서 봐야지. 미행했다며. 아, 그니까 그 통크루즈가 미행해서. 그 다음은 영화를 보세요. 나중에 얘기해줄게.
예. 운동 뭐 하셨어요? 예, 뭐 그냥 움직이. 아, 몸은 힘들어 보이는데 입은 또 살아있네요. 다음에 오면은 이것도 같이 해봐요. 이게 시작할 때야 천천히 시작해요. 네. 하나가 안 되면 또. 오, 잠깐만. 오. 유명한 얘기예요. 네. 형님, 다 하시면 갈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갈까요? 같이 가요. 와, 가시죠. 저도 같이요. 저도 네. 같은 방향이라. 다른 방향 아니야? 어? 아니, 같아. 아니요. 아, 같은 데 갈 수 있어. 네, 가시죠. 아, 이쪽으로 가요? 원래? 아, 뭐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저도 3년 전에 팔굽혀펴기 진짜 60개까지 하고 했는데 갑자기 살쪄가지고. 아, 진짜요? 살 빼면은 날라든게. 어디로 가세요? 저는 여기로 가요. 아, 진짜요? 저는 이쪽으로. 아, 진짜요? 또 가요? 네. 형님 잘 가. 조심해, 다음 길. 이쪽으로 가세요. 네. 기주야. 네? 아, 그 내가 더 나이 많으니까 그래서 반말. 아,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아니 뭐 하나 물어보려고. 슬기랑 사귀는 사이 맞지? 에? 아니 나 저번에 뭐 봤어가지고. 뭐를요? 아, 그걸 얘기하긴 좀 민망해서.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로 얘기 좀 안 돼? 슬기랑 사귀는 거지. 왜요?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아,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슬기랑 사귀는 사이인 줄 알았지. 아니, 그게 왜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뭐 본 게 있어가지고 물어본 거야. 뭘 봤는데요? 그거를 말... 둘이 어디 가는 걸 내가 봐가지고. 그래서 사귀는 사이. 아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귀는 사이 맞지? 네, 맞아요. 맞지? 맞는 거지, 사귀는 사이? 맞다고요. 왜요? 근데 왜 저번 스터디 때 거짓말했어? 내가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봤는데 너가 없다고 했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지. 스터디원끼리 뭐 서로 믿음으로 가는 스터디원인데 거짓말하면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스터디하는 사람들끼리. 형도 거짓말했잖아요. 아, 저 이거 동민이가 말했어? 아, 이 새끼 입이. 걔가 뭐라고. 아. 예빈이 모르죠? 예빈이. 모르겠죠. 얘기 안 했지, 예빈이한테?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 뭔데, 왜? 이쁘게 사귀러. 네, 감사합니다. 없죠, 이제 할 말. 안녕하세요. 경찰 합격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야. 헐, 나도 합격해서 이거 받으면 또 내 후배한테 이거 주고 이래야지. 아, 뭔가 멋있어. 되게 설레. 오빠, 왜 카톡 안 봐? 공부할 때 카톡 안 하죠. 그래도 어제도 카톡 안 하고 잤잖아. 아, 공부했어. 오빠 요즘 나한테 좀 무심한 거 같아. 뭔 소리야, 딴 데 앉아. 뭘 딴 데 혼자 지금 둘 다 같이 한다는데.
사람들 봐. 어? 예빈 씨 오고 나서부터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나한테 앉으라고. 사양대 컴퓨터 공학과 없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스터디하는 사람들끼리. 형도 거짓말 했잖아요. 어디가 형님이랑 진짜. 아, 경민 씨. 그 이거 제가 경민 씨 선물 드리려고 하나 만들었거든요. 선물이요? 네네. 포스트잇은 시험 붙으니까. 우와. 마음에 드세요? 어, 이거 되게 예쁜데.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요? 왜요? 아, 이 포스트잇 선물 받아가지고. 우와! 귀엽다. 저도 한번 주면 안 돼요? 어, 가져요. 제가 드릴게요, 선물로. 피디님, 저 이거 몇 개 가져가 주시면 안 돼요? 하나만 만들었어요. 하나만 만들었다고요? 네네. 개편하다. 이거를 주시면은. 개편하다. 아, 저 여러 개 만들었을 줄 알았어. 여기는 먼지도 안 했잖아. 아, 저 팔면 안 돼요. 팔면 저 살 것 같은데? 따로 뭐 만들어서 팔면 안 돼요? 여기다가 뭐 명언 같은 거 써가지고 이런 거 이제 지금 흘린 침이 내일의 눈물이 된다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책상에 붙이고 동기부여 다짐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무조건 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번 회사랑 얘기해 볼게요. 너무 좋아요. 아까 부끄럽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 아, 이번에도 1등은 미키주 씨가. 예. 지금 한 세 달 연속 90점을 넘기고 있지. 아. 그리고 2등은 우리 동민이가 성적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번에 2등. 아, 공부 안 한 척 하면 좋다. 공부 안 한 척 해요. 그리고 3등은 서양이. 그리고 4등은 슬기. 슬기 왜 요즘에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지?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5등은요? 5등은 예빈. 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올랐어요. 예빈이 잘 열심히 하더라고. 그리고 체력학원에서 기주 얘기하면서 예빈이도 옆에서 열심히 한다고. 맞아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6등은? 수업 시작할까요? 동민아. 네? 또 바라기야. 너 내일부터 7시까지 나와. 지켜봅니다. 무득점과 저득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학교 다닐 때 한국사 한 번쯤은 공부해봤죠? 저 앞에만 따서 외우는 것도 있죠. 근데 앞에만 따서 외우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해줄게요. 네. 구석기 시대 유적지를 합격하다면 우리가 뭐해? 동굴 구석에서 기도를 하니 떠요.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아, 좀 죄송해요. 뭐 하셨어요? 아,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피곤한 것 같은데 한번 쉬었다가 할게. 쉬는 시간 10분 가줄게요.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길래 또 콩을 면서 자요. 귀여워.
집중이 너무 안 돼. 왜 그러지? 스트레스 너무 받나 봐. 너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돼서? 그치? 근데 너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처음 아니야? 응. 너 오늘 밤에 뭐 해? 밤에? 왜 국수나 끓였는데? 왜? 그냥 술을 먹자고? 갑자기? 이따 다시 얘기하자. 이따 국수 먹자. 국수에도 같이 가. 국수? 우리 자리가 별로 없을 거야. 다음에 같이 가자. 경민 씨 세수하고 오셨어요? 네. 아 진짜 졸려 죽는 줄 알았는데 아 잠 다 깼어요. 아 진짜 졸릴 때 세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존나 집중할 거야 이제.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는 이름 부면 뭘 썼을 것 같아? 돌. 그렇죠. 돌을 썼죠. 신석기 시대는 돌. 그렇죠. 같이 돌을 썼어요. 근데 옛날이고.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뗀석기라고 합니다. 얘기가 주먹 쳤는데 실제로 주먹처럼 생긴 도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주먹 도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의외로 진짜 몸 상태가 음식을 많이 드세요. 아니 세수하고 오셨다면서 왜 바로 자요? 그러니까 미치겠어 진짜로. 그리고 언제 주무셨는데요? 이거는 이름부터 사냥동은 아니지. 뭐 하시던가 그렇게 잘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요 긁게 하기 위해 생각이 좀 많아져가지고 의미용 도구입니다. 뭐 잠을 잘 못 자요. 대체적으로 사냥 도구이고요. 신석기 시대는 진짜 간석기 시대 진짜 집중할게요. 진짜로 뭐 갈돌 이런 이름으로 많이 나와요. 복습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수업에 좀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선생님 5분 뒤에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3분 뒤에 봐. 네 3분 뒤에 가겠어. 어디 가? 네. 들어가십시오. 오늘 스터디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다 같이 모입시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주무세요? 아니 이제 수업 중인데 진짜 졸려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네. 수업 끝나자마자 잠 다 깼어요. 아 이 정도면 선생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수업 중에는 존나 피곤했는데 수업 끝나자마자 잠에 지금 잠 하나도 안 했지. 진짜 생생해요. 그 ASMR보다 더 졸린 거 같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국수. 아, 술 먹으면 다음날 공부가 안 돼서. 아, 괜찮아. 가자! 가자. 아, 안 먹었대? 가자, 가자. 나. 이따가, 아, 이따가 봐. 아, 그럼 저 밀가루 오면 안 된다. 경민 씨는 안 드시러 가세요? 아, 배 안 고파가지고. 그냥 혼자 먹으려고. 그럼 이따가 야자할 때 뵐게요. 예. 이거 우유라고 써있어요, 우유인가봐요. 아니, 우유보다는 검은 우유가 더 맛있지 않아요? 근데 그 딸기 우유가, 딸기 우유 원래 들어간 맛이에요. 그, 경민 씨. 딸기. 아까부터 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딸기 우유에 벌레 들어간 게 공시 준비하는데. 아니, 쉬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밑부분에 여기 원래 숫자 적혀 있었거든요. 저희는 숫자 낮은 사람이 이기는 거였어요. 그 이긴 사람이 이제 제티 가져가고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거 있다 빨대에다가 죄송합니다. 형이 왜 죄송해요? 아, 저 사실은
제가 저기 슬기한테 스토킹 당하고 있었어요. 스토킹? 아, 그 뭔 소리. 오빠랑 슬기랑 지금 만... 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와, 내가 참 낌새가 보이더라. 아, 그래.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진짜. 아, 진짜 미친놈이네. 김현 씨, 안녕하세요. 오, 피디님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혼자 근데 왜 저랑 안 드시고 여기 계세요? 야, 입맛이 없어가지고 요새 살 빠질라나봐요. 슬기님은 아예 안 오시는 건가요? 연락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기주랑 슬기랑 사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슬기를 스토커라고 할까? 아, 모르겠다. 아, 그냥 밥이나 먹어야겠다. 굶으면 살 더 쪄요. 네? 굶으면 살 더 찐다니까요. 그건 또 어디서 들어? 아니, 진짜로 다 걸고 진짜로. 아, 진짜예요. 그 저 논문 그 있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짜증나 진짜. 안녕하세요. 금희 씨 뭐 사오셨어요? 원주 비빔 삼각김밥 국룰이죠. 그리고 샌드위치. 이걸로 다 되세요? 뭐 돈 아껴야죠. 그럼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아빠가 돈 보내주고 계세요. 그냥 그때 아빠가 지원해준다고 큰소리 쳤으니까 지원해주시는 게 맞긴 하죠? 나중에 다 갚을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일단은 공무원 되고 돈 많이 벌어서 다 갚을 거예요. 혹시 근데 필기는 하나도 안 되네요? 아니, 사람 잘못하고 있다. 암만 필기한다고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필기하면 왜 머릿속에 좋은 게 없을 수도 있는데 다 각각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많이 써서 머릿속에 들을 것 같으면 다 서울대 가지. 알겠습니다. 식사 다 하고 말씀하세요. 아, 경민 씨, 저번에 제가 포스트잇 하나 드렸었잖아요. 응? 제가 경민 씨 선물 드리려고 하나 만들었거든요. 와, 이거 되게 예쁜데?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요? 피디님, 저 이거 몇 개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티셔츠도 하나 선물로 만들었거든요. 티셔츠요? 좀 앉아서 오래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100톤 무게추 넣어가지고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완전 내 건데요? 저 앉아서 맨날 공부하잖아요. 네? 맨날 앉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딱 저를 겨냥해서 만든 티 아니에요? 앉아서 주무시기만 하시던데. 내 삶의 무게, 수험생의 무게, 부모님의 기대감. 와! 원래 그 모델 학과 갈라다가 서울이 대한 거였거든요. 와, 귀여워! 와! 이제 의자에 앉으면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딱 앉고 공부해야지 하다가 아, PC방이나 갈까? 흥! 어, 뭐야? 흥! 아, 경민 씨,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 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럼 이제 저거 저지는 안 입으시는 건가요? 아, 저 입어야 이걸 입어야 공부에 집중 잘 돼요. 열정의 레드 렌고쿠 쿄조로 알죠? 귀멸의 칼날. 그 사람도 붉은색이거든요. 화염의 호. 그런 거지. 밥을 먹어야 이제 힘나서 공부하는 거. 한국인은 밥심이거든요. 옛날엔 700원인가 아이고. 형님 여기서 드세요. 아, 공부할 시간 아껴서. 뭐라고? 응? 뭐라고요? 예, 공부할 시간을 좀 아껴서 이제 공부했어요? 아니, 다 이제 틈틈이 하는 거. 네, 그럼 뭐 일단은 그 다들 이렇게 돌아와서 스터디 대형으로 만들고. 네. 아니 뭐 공부하실 거죠? 아니면 뭐 좀 이렇게 하게 그냥. 아니, 해요! 해요, 공부는 해요. 아니면 뭐 형님 저거 여기 뭐 와요? 아, 뭐 안 좁아요? 예? 아, 네, 괜찮아요. 네, 그럼 오늘 194조 수명법상 저 혹시 저 질문 그러면은 슬기는 이제 스토리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좀 어수선한 분위기 좀 일단 정리를 하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슬기는 이제 안 나오는 걸로 결정이 됐고, 사실 기주형한테 며칠 전부터 좀 슬기가 스토킹하는 거에 대해서 좀 힘이 들다는. 아니, 잠깐만, 그 슬기가 스토킹을 오빠랑 스토킹한 건 아니죠? 내가 이따가 혼자서. 말해줄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슬기는 절대 스토킹하고 그럴 관상이 아닌데? 친하세요? 네? 슬기랑 친하세요? 아, 얘기 몇 번 나왔어? 아니, 기수형님이 좀 힘들어하잖아요. 여기서 끝내죠. 스터디 내에서 이제 슬기 얘기는 그만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면은 꺼내봐야 좋을 게 없는. 아, 근데 나 직후 경민 씨? 알 권리가 경민 씨. 아, 예. 형님. 네? 기수 오빠 불편해요. 형님? 네? 말하라고. 네네네. 공부 시작.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 스터디 먼저 시작하고 진행하시죠. 맞아요, 많이 틀리는. 네, 여기 부분만 좀 무방수면 부분인데. 경민씨 뭐 하세요? 아, 그리고 심심정을 여기 판단, 이, 여기, 이. 아니, 이번에 모의고사. 모의고 하실 거. 형님. 경민 형님. 어, 그, 생각. 그니까, 그, 이게 29조. 아, 맞다, 6항. 잠깐. 10분간. 잠깐 쉬겠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돌아와서 하죠. 아,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준이랑 같이 다 보네? 그래. 슬기가 나한테 인사한다, 뭐 한다고 유족한 카톡하고. 거짓말 해놓는다? 맞아. 슬기가 스토킹 한 게? 근데 나 슬기 처음에 봤을 때부터 이상해서 너무 느꼈어? 아니야. 열심히 하고 엄청. 그게 착하지. 걔부터 존나 했어. 아, 거짓말하지. 걔랑 나랑 다 같이 다녀. 그제도요. 니랑 나랑 맨날 같이 다니는 거. 어. 자기는 기준이 그렇게 못하고 다니는 거. 아, 지랄이라고 해. 아, 지랄하지 마, 진짜. 내 욕은 하는 거야, 슬기가? 그냥 나랑 사귈 때 뭐가 있어. 내 욕 같아. 그걸. 근데 왜 그걸 지금 말해? 그걸 기준으로. 너랑. 나는 진짜 그것도 그렇게 맨날 챙겨서 밥 같이 먹어주고 이랬는데. 너랑 슬기랑 친해 보이니까 나는 굳이 얘기를 안 한 건데. 네가 몰랐다. 아니, 난 너가 아니야, 잠깐만. 아, 너 이거 말해버리냐고? 뭐? 지금 얘기하면은 괜히 기준형이랑 내 입장이 더 곤란해지잖아.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스터디 지금 좀 안정화 됐는데 지금 그 얘기 꺼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아, 너 얘기는 안 하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먼저 화장실 다녔습니다. 다시 하실까요? 이제 저 집중해서 하겠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변호사 조언 이거 밑줄 쳐주세요. 뭐 하세요? 아, 한번 다시 물어볼게. 아, 좋아요. 너무 이거 다이어트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216조 여기만 하고. 아, 뭐 어떻게 잤나? 지금 형님! 오빠! 응, 일어나세요. 어. 아니, 안 불편해요? 깨워주세요. 이제 진짜 집중해서 할게요. 잠 바뀌었어요. 끝났어요? 다 했어, 다 끝났어. 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틀 뒤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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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주시게. 왜 이렇게 주무세요? 아, 좀 깨워주지 않았어요. 아, 네.
아이 참. 이게 뭐예요? 아, 그래서 아, 좋아. 아니 뭐 쓸 수 있어. 야, 네, 여보세요. 잘 찾은 얘기야. 형님 저희 먼저 가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먼저 가세요. 같이 가요. 아, 나와서 저... 주무시게요? 네? 형님 피곤하신 것 같은데 지금 먼저 빨리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같이 가요. 네, 같이. 얘는 뭐야? 뭐가? 안경! 오! 안경! 벗은 게 더 나은 거 같아. 진짜요? 쓴 것도 예쁘긴 한데 무슨 것도 예뻐요. 형님, 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해서 가는 루트가 있어서 글로 갈... 아니 오빠 저기잖아. 어? 아니 아니 새로운 루트. 아 오빠 저기잖아. 아니 아니 저 있어. 저... 아 나 볼 일 있어가지고 저로 해서 가는 게 있어. 와 근데 야 안경 벗으니까 입모 역시 산다니까. 진짜로 아니... 아! 왜, 아 어. 아이고 괜찮아 여기? 아 왜? 나 약 조심... 사다 줘라 약 사다. 어? 기다릴게.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어디로 가? 아니 이제 여기... 저쪽으로 가면 돼. 저기 있어. 좀만 더 가면은 금방 가. 아 맞다. 아 근데 오늘은 나 집에 빨리 가. 아 그래? 어쩔 수 없이 가봐야지. 내일 보자. 그래. 조심히 가. 안녕하세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주무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익숙해졌어요. 그럼 이제 조금 공부하다가 경민 씨. 네. 한 시간 정도. 왜 또 주무세요? 오늘 몇 시부터 잠깐 쉬셨어요? 쪽자. 아니 이 형님이 그냥 점심 시간이나 석식 시간에 자는 걸 본 적이 없어. 왜 굳이 이 시간에만 자는 거야? 난 스터디 할 때 자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생체 리듬을 좀. 뭐 어찌됐든 선양 씨가 지금 코로나 걸렸으니까 다들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 진짜. 네 오늘 이대로 끝내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주말에 홍대 파티룸을 좀 잡아볼까 진짜? 하고 있거든요. 대박. 왜냐면은 지금 시험까지 좀 남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좀 너무 지치기도 한 것 같아가지고 스타디장으로서 좀 보기가 좀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공시생이 파티룸을요? 공시생이 스터디에서 자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아이고 형님 안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요 아, 가요 분위기 전환도 하고 바람 좀 쐬고 싶어가지고. 헬스도 그게 있잖아요 치팅데이라고. 저도 그냥 하루 날 잡고 쉬는 걸로. 형님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저도 가보겠습니다. 네, 피디 때 봬요. 예쁘게 입고 와요. 네,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기다려. 어? 기다려. 아니, 파티룸은 좀 아니지 않냐? 어? 파티룸은 좀 아니잖아. 노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왜 노냐고, 공시생이. 스터디장 얘가 우리를 잡아줘야 되나, 공부를 하게끔 잡아줘야 되는데 왜 스터디장이 놀자고 하는... 아, 잡았는데 오빠가 항상 그냥 자는 거잖아. 나 갈 거야. 오지 마, 그냥. 나 갈 거야. 어... 형민 씨, 왜 맨날 똑같은 옷이에요? 왜요? 아니 원래 이거 있잖아요. 재밌게 노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꾸민다고 뭐 달라지나? 알겠습니다. 가시죠. 근데 저 진짜 꾸미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예. 어? 아 예빈이 누나? 오 갑자기서 누군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 왜요?
뭐예요 이게? 한결같다 한결같아. 왜? 뭐, 아니 뭐 웃기려고 아 웃기려고 한 거예요? 갈아입으로 가져온 거야. 뭐 묻었어요? 묻었어요? 와! 아니 스타일한테 옷을 그대로 입고 오시면 어떡해 형님. 아니 지금 다 꾸미고 왔는데 지금 그냥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잖아. 옷이 그것밖에 없어요? 아 나 이렇게 다들 꾸미고 올 줄 알았으면 저도 그냥 풀 세팅 했죠. 메이크업도 했지. 파티로 온다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막 꾸미고 오죠 형님. 진짜 멋있다. 뭐라 좀 시킬까요 제가? 대단. 아, 진짜 다르다. 스터디 할게요. 네. 그냥 예뻐요? 예뻐요. 어 완전 내 이상형인데. 아왜 아니 이상하긴 해서아 미안. 치킨 시킬게요. 교촌 어떠세요? 어 교촌 좋아요. 그리고 피자는? 저 페퍼로니. 아나 포테이토 하죠. 아 페퍼로니. 나 포테이토 하죠. 아니 진짜 딴 건 제가 다 양보하는데 피자는 페퍼로니 이거는 아 저 페퍼로니 용서를... 그거면 안 먹을래. 예빈 씨가 안 먹어. 포테이토 시킬 거. 그리고 페퍼로니. 아 그럼 그냥 페퍼로니 시켜요. 아 대신 딴 거는 다 마음대로. 아 얘야 피자는 진짜 페퍼로니랑 국물이라서 페퍼로니 신세계를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은 다들 저한테 자 아, 톡방에 올릴 테니까 얼마씩 보내주시면 돼요. 그 제가 낼게요. 오늘 제가 내겠습니다. 아이 아, 안 그러셔도 돼요. 뭐 또 그럼 피자랑 치킨이랑 족발국수 또 뭐 더 시킬 거 없어요? 더 시켜도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내 정도면 될 것 같아. 배부를 것 같은데 사람? 동파육. 동파육 그 동파육. 여기 시간 안 돼요. 형님 저랑 뭐 어떻게 노래 한 곡 부르실까요? 형님 뭐 하나 예약해요. 시켰으면 술은 네. 제가 살게요. 제가 예빈이랑 같이 아, 술? 네, 술 먹을 거잖아요. 뭐 술? 나 움직이기 싫은데. 어? 형님이 좀 타오고. 제가 오늘 그 파티룸에서 촬영한다 그래서 선물을 좀 가져왔거든요. 진짜요? 왜요? 제이온님이랑 타티님이랑 조금 친분이 있어요. 나 이거 소인주 이거? 와! 배드몬스터 나가는 사이예요? 네네. 뭐 어디서 일하세요? 저 그냥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 다니신 분이 왜 형님을 찍고 아, 22도구나. 아, 우리 피디님. 와. 매드 몬스터. 오늘 술 빼는 사람은 다 각오하십시오. 아, 잠깐만. 아,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술찍이긴 한데. 기사? 어? 오늘은 진짜 다 반말 쓰는 걸로 했는데. 아, 그래 말 편하게 하자. 그럼 뭐 경민이 형? 어, 그래. 어, 반말 해도 돼? 어, 말 편하게. 이 형이 내가 보니까 은근 꼰대더라고. 아니, 꼰대 아니야. 나 꼰대 아니야. 경민아 안 돼, 경민아? 어? 아니 야자 타임도 아니고 아 지킬 건 지키자. 그럼 술 주량이 어느 정도 돼? 상대방 주량이 돼 주량이야. 오! 동대생들이 술 잘 먹잖아. 아 너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와 대단하시고 오면 먹고 이거 부족하면 또 사러 나가죠. 어 좋다. 네. 어 원래 후레쉬 키우고 찍어야 되는 거 알죠? 아 이거 나 인스타 끊은 지 오래돼가지고. 아 둘이 다 둘이 찍어. 아 좋아 찍어요. 형. 어? 둘이 먼저 찍고. 미쳤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 완전 잘 찍었잖아? 인스타 감성으로. 진짜요? 어? 왔나 봐요. 오! 야, 한 번에 왔네. 와, 미쳤다. 야. 와! 아,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나는 무슨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요. 아, 너 진짜. 아, 형은 가만히 있어. 형이 섰잖아. 우리나 진짜 아낀다. 와, 미쳤다. 아니야. 이게 경찰 공무원들이 몸이 좋아. 진짜? 뭐 진짜? 아니 다 돼. 형. 어? 이거 좀. 경민 씨 저지는 왜? 아 아니. 활동은 왜 올리신 거야? 아 계속 내려가니까. 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통해. 와 페퍼로니. 어 여기 어우 씨 여기 주름 와 씨. 오. 자 왜 그래?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아 너무 배부른데? 아 형은 나 좀 취한 것 같아요. 아 이런 날에는 또 언제 취해. 예빈이 괜찮아? 예빈 그만 마셔. 아니야 오늘 안 빼기로 했어. 나도 얘기해? 응. 아 예 잠시만 템포 지금 너무 빨라. 그러니까 차라리 술 게임을 하자. 어차피 뭐 분위기 더 좋게 할 거면은 술 게임을 해서 쫄? 아는 술 게임 있어? 어?
경민이가 좋아하는 게임 스타 낙성대 2호선 아니야? 낙성대가 아니라고? 낙성대가 1호선이 아니라고? 그러면 낙성대가 몇 호선이? 잠깐 쉬고 있어? 예비 그만 마시라. 대학가 그만 마시라고. 예비 힘들면 지금 택시 나 잡았을 테니까 택시 타러 가. 지금 안 힘든데? 어? 지금 장난한 거 아니고 기주가 속으로 지금 아씨, 아 기주. 아 장난 아니니까 그만하라고. 기주 너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말하는 거 안 보이냐고. 여자인데 그거 안 보여? 여자 초 그런 거 안 느껴져? 아 정신 차려 진짜로. 야 신경 꺼. 진짜 나 이제 신경 안 쓴다. 쓰지 마. 제발 쓰지 마. 야, 나 여기 술 먹으러 온 거 같아? 오늘 먹게 해준다며 네가. 네 뭐라 그랬어? 네가 저 새끼 네가 떨군다 그랬지 알아서. 씨발 알아서 잘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한테 쓴 돈이 지금. 아 더 필요해? 더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잘하자. 나 여기 술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 아씨 잘해. 네. 어? 네. 새끼 알았어. 보내라고. 야 보낸다며. 아 생각하면 열받네. 네가 알아서 떨굴 거라 그랬지.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새끼 술 다 처먹고. 청해봐. 내가 좋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부탁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 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저희 너랑 바람 쐬고. 아, 휘님도 같이 한잔 해야 되는데. 아, 형님. 아, 저 오늘 술 먹으면 안 돼요. 촬영이 안 돼서. 아, 야, 너 얼굴 너무 빨간 거 아니야? 괜찮아? 아니, 적당히 마실게. 아, 그래. 형님 괜찮아? 형님 괜찮아? 응. 많이 맛있어? 아니, 뭐 그러면 뭐. 뭐 딱. 이제 쉬고 놀아왔으니까 진실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어때? 어? 난 괜찮은 거 같은데? 콜! 그러면은 질문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대답 못하면 마시는 걸로. 오케이. 기주 형이 질문하는 걸로. 나는 집에 옷이 그거밖에 없다. 예스. 아 진짜로? 형! 진짜. 오 장난 아니야? 예스라고? 아휴 맨날 빠니까 괜찮아. 예빈이가 이제 질문하는 걸로 갈까? 예빈 빠르게 내가 다 대답해줄게. 가식 없이 내가 진실만 얘기할게. 나는 진짜 한양대생이다. 예스. 왜? 아, 그 진짜. 왜? 아니야, 그냥. 아니야, 진짜 한양대생이. 아, 나 한 잔 마시려고. 한양대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예빈이한테 한번 질문. 내가 나요? 내가 먼저 해볼게. 내가 먼저. 여기 셋 중에. 아! 사귈 그냥...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있다. 아, 뭐 그럴 수 있지. 어 진짜로? 응. 나는 예빈이를 좋아한다. 예스. 와! 아 형 뭐야 쟤. 아 나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 비싼 술.
아, 좋다. 나는 우리 떨리장 너무 좋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스토리상 리스펙. 왜냐면은 사실 이 노는 게 필요하거든. 응? 공부도 좋지만 이 사기 그만하세요. 사기 증진. 아이 다음. 야 오케이 라스트 찢을게. 나 기주한테 하나만 물어볼게. 이거는 내가 솔직하게 대답해줘야 돼. 그 기주 오늘 저번에 슬기랑 갔던 모텔 거기로 갈 거지? 저번에 슬기랑 갔던 데 있잖아 모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뭘 뭔 소리야 인마. 너도 알잖아. 기주랑 슬기랑 모텔 가가지고 내가 내 와 진짜 좋아. 진짜 맞아. 그만해 좀. 아 존나 지금 다 망치 뭐해? 와 진짜 진짜 많이 그만해 씨발. 아 진짜 그만해. 아니 너무야. 왜? 내가 못하겠나? 아니 뭐 기준한테 되나? 분위기 나만 지금 뭐 하는 거야? 형한테 그냥 나가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에이! 나 아직 말 안 끝났어. 나 아직 말 안 끝났어. 나 아직 말 안 끝났어. 기주야 씨발 내가 남자네 남자로서 얘기할게. 야 여자친구를 스톱 거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만하라고 지금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만 하지 말고 너가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고 형이 지금 술 먹고 뭐해 지금. 술 먹고 하지 말라니까. 왜 기주 형 실패를 좀. 알았고 미안하고 형 빨리 가 들어가. 뭐 들어가 짜증나게 하지 말고 가라고. 허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에이 너 뭐 기주 형한테 뭐 돈 받았냐. 왜 이렇게 기주 형 힘들을 치냐. 이거 같은 남자면 마 좀 어? 형 진실을 얘기해 마. 형 목소리 낮춰 가라고. 야 그럼 내가 쫑꼬 같아? 어? 슬기랑 사귀는 사이였어. 내가 다 말할게. 기주랑 슬기랑 사귀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스토커라 슬기를 스토커라고 하고 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아 잠깐 들어봐. 들어봐. 아니 뭘 나와 뭐. 아니 뭐 그래서. 그러니까 기주랑 슬기랑 원래 사귀는 사이였어.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뭘 말이 안 돼? 뭘 말이 안 돼? 증거가. 진짜 형도 그렇게 얼마나 더 이상해 지금. 아 새끼가 진짜 어쩔 건데. 죄송합니다. 자 분위기를. 아니 아니 잠깐만 슬기랑 사귀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빈아.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뭘 말이 안 돼? 뭘 말이 안 돼? 뭐? 뭔 소리야? 뭔 지금 증거 있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증거? 증거?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할 거면 증거를 가지고 와 형. 내가 어? 아 술 먹고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술 먹고 불면이야 이거. 죄송합니다. 자 제가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아니 저번에 방송하셨어요. 뭐래요? 아 그걸 얘기하기 좀 민망해서. 그러니까 맞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피디님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귀는 사이가 맞았는데. 그 사귀는 사이가 맞아. 그뭘 해명이 필요? 원래 맞아. 아니 형님 그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원래 사귀는 사이가 맞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전부터 계속 스토킹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저 형 너무 취해서 그런 거고 나 무슨 말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그냥. 아 진짜 저 정도일 줄 몰라. 형도 씨발 하란대색 아니잖아. 어? 내가 다 알아 씨발. 선생님한테 다 물어봤어. 맞아? 야 예빈아 오빠가 속여서 미안하다. 오빠 하얀대색 아니야. 대학도 안 가봤어. 오빠 팔수하고 실패해서 공무원 죽여야 노란색 오빠 팔수생.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원래. 아 그래 팔수. 하얀대 팩트. 하얀대 거짓말 치고 예빈아 나 미안해 나 너 좋아서 그랬어. 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어. 근데 씨발 이건 아니잖아. 지 여자친구를 스토커라고 하는데 너 내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아 모르잖아요. 다 속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누가 낳고 그게 아니라 다 속인 거 아니야? 속인 게 아니고 한양대 이거 속이고 미안해 나 한양대 속이야. 미안해.
속인 게 아니고 슬기랑 사귀었다며 예린아 속인 게 아니고 지금 원래 이게 바람직한 스터디 아니 다 들었잖아 녹음을 너 내 목소리 아니야 너 목소리 아니게 야 내가 예린아 카톡으로 내가 파일 보내줄게 기준 목소리인데 아니지 직접 판단해봐 예린아 그게 아니고 지금 기준 형이 아니 간다고 기준 형이랑 괜히 좋아? 아 간다고! 아. 야. 야. 아이씨. 아, 형한테 야는 좀 아니지. 뭐 술자리 끝났으니까 다시 저 예우를 갖춰 주십시오. 닥쳐. 내가 남자 대 남자 없이 얘기하는데 너네 그럼 안 돼. 내가 아무리 팔순하고 공부 못하는 병신이어도 이건 아니야, 얘들아. 정신 차려. 됐다. 너 오늘 좀 맞자. 맞자. 맞자고? 쳐? 쳐? 야, 돈, 너 돈 많다며? 한 대 치고. 꺼지라고! 꺼지라고, 그냥. 돈 줄게, 얼마 하면 되는데. 쳐! 그래, 일로 와봐. 아, 얼마 부르게 갑자기 쳐. 쳐. 그래, 일로 와봐. 쳐. 쳐 줄게, 일로 와봐. 형이. 일로 와봐. 마음 꺼지라고! 꺼지라고! 쳐 줄게, 일로 와봐. 마음 붙자, 경찰까? 마음 붙자, 생각 심각해져. 부르면 돼, 부르면 돼. 나와봐. 마음 붙자. 아니, 나와봐. 때리고 돈 줘. 내가 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와봐. 한 대 씨. 원래 쳐! 한 대 때릴게. 아, 진짜 씨. 빨리 잡기야, 진짜. 아, 치워. 나가요. 네? 나가라고. 저번에 파티룸에서 기절하셨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막 기주한테 제가 뭐 처봐 했던 것까진 기억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합의금은 받으셨나요? 아, 왜 오늘 또 다른 분들이 안 계시네요? 못 나오는 거죠. 미쳤다고. 걔는 이제 여기 학원 못 다닐걸요? 쪽팔려가지고. 참교육했죠. 왜 이렇게 떨어져 있으세요? 다행히 기준은 이제 떨어뜨렸는데 아씨 한양대 아닌 거 걸려가지고. 갑자기 자리 옮기세요. 아니, 어색한 거 빨리 풀어야죠. 안 그럼 집중이 안 돼. 아, 아씨. 아유, 밥 먹었어? 오, 케이스 신기하다. 아니. 아, 네. 이게 맞나? 아니, 속인 건 미안한데 그래도 제가 예빈이 구해준 거잖아요. 예빈아, 잠깐 옥상 가서 얘기 좀 잠깐만. 자, 5분만. 자, 5분만 얘기하자.
일단 너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는지도 알고 그래서 사과하려고. 한양대생 아닌데 한양대라고 지금까지 속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사과할게. 미안. 끝났어? 어, 사과 받아주는 거야? 아니. 뭐? 내 맘이지. 안 받아주는 거라고? 왜? 내 맘이지.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야? 내가 왜 받아주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오빠 원하는 시기에 받아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예빈아, 근데 내가 너라면 나한테 고마워할 것 같은데? 기주가 쓰레기라는 걸 내가 알려줬잖아. 너 그때 술 엄청 먹고 기주랑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알잖아. 잘했다고 그 오빠는? 아, 그건 잘한 거지. 개병신 같네. 와, 피디님 이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 그 경훈 씨도 잘못한 게 있죠. 아,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있는데. 네.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합하면 0이니까 쌤쌤 아닌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만큼 잘한 것도 있으니까 용서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를 뭔 개 병신 취급을 하네? 아, 그래도 잘못하셨으니까 제대로 사과는 하셔야죠. 사과했잖아요. 그거를 받아주는 거는 상대방 권한이니까. 뭐 그러면 뭘 또 준비를 해야 되나? 진심 어린 사과했는데. 아, 선물? 기준한테 깽값도 받았겠다. 선물이면 풀리려나? 선물. 뭐 돈도 많으니까 이제. 경훈 씨 이제 아자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선물 사요. 선물 사러 가신다고요? 지금 되게 어색하잖아요. 지금 공부해봤자 어차피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경민 씨? 경민 씨? 경민 씨? 뭐 사 오신 거예요? 이거 알아요? 여자들이 환장하는 선물. 여자는요, 진심은 사과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이해를 한다. 아까는 진심이 잘 안 느껴졌나 봐요. 여자 알아요? 디디님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그럴 것 같아? 와, 아니, 잘 봐요, 진짜. 맨날 배에다 숨기세요. 티 안 나죠? 티나요? 네. 뭐 하세요? 아아 그,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거 뭐 왜 공부는 안 하시고 맨날 이런 것만 하세요? 아니, 말했잖아요,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 아니라니까. 껄끄러운 관계를 다 풀어야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예빈이도 아마 지금 공부 안 될걸요. 잘하고 계시네요. 아, 벌써 야자 시간이 끝났네. 집에 가야겠구만. 아, 나는 집에 가볼까?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야? 예빈 이제 강의실 비워야 되는데. 그 예빈, 잠깐만. 예빈.
예빈! 잠깐만! 스톱! 1분만! 1분만 시간을 줘.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그 사과의 진심을 잘 못 담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내 진심을 주려고 정말로 사과한다는 의미로 정말로 사과한다고. 안 웃겨? 조말론 향수 어디서 샀어? 이거 야, 오다 주웠어. 아, 맨날 편의점에서 사 먹잖아. 아 그건 그냥 편의점 음식 좋아해가지고. 이거 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냄새 되게 좋더라. 원래도 좋은 향기 나는데 이제 향수는 많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 어? 얘는 그러면 사과 받아. 사과 받아 준 거죠? 선물 받은 거니까?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빈이가 그래 하고 나갔잖아요. 그 그래가 그래. 나 사과 받아줄게 그래 이거의 의미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경민 씨 어제 그렇게 가버리셔가지고. 진짜 게열받아가지고 진짜. 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가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네. 돈, 여자, 그리고 돈. 예빈이가 좀 여우 같은 그게 좀 있잖아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눈치 깠어요. 여우인 거. 지금이라도 쳐낸 게 어디야. 존나 다행이죠. 그럼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 이제 진짜 야 이제 공부에 미친 새끼가 뭔지 보여줄게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밥 먹었어? 어? 밥 사줄까? 어 그래? 생각한다면서요. 네? 생각한다면서요. 아이 아, 잠깐. 뭐 먹고 싶은데? 사준다고? 아니, 내가 사줄게. 사줄게. 아니, 내가 사줄게. 뭐 먹고 싶냐고? 뭐 먹고 싶은데? 먹을래? 예빈이 먹고 싶은 거. 그러면. 예빈이 먹고 싶은 거 골라. 이걸 먹어? 이거 먹... 세트? 사장님, 노량진 닭도리탕 세트 중짜 하나랑 콜라 하나요. 이거 냄새 맡아봐. 어? 냄새 맡아보라고. 냄새? 냄새 맡아보라고. 오빠 선물해준 거. 아, 어, 진짜 좋더라. 어, 어? 고마워. 아, 그 뿌리고 온 거야? 화장실 갔다 올게. 봤죠? 네? 봤죠? 뭘요? 선물이면 다 된다니까. 조말로 제가 말했잖아요. 조말로 선물 주면은 바로 풀린다고. 그런가요? Cheers. 아 향수 말해.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나 그냥 남자로서 할 일을 한 거지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생색내거나 그럴 생각은 진짜 1도 없으니까. 여보세요? 그 안 고마워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라서 좀 한 거지. 잠깐만. 그래서 나 통화 좀. 어? 나 통화 좀. 여보세요? 알겠어. 일단 나 지금 밥 먹어서. 뭐라고 했지? 아니 너 닭도리탕 맛있을 것 같아. 다 먹었어? 응. 가자. 잘 먹었어. 진짜 난 3일 굶어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강민씨 뭐 왜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업됐어요? 네? 아유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예빈이가 사준. 아 배 아픈데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잠깐만. 왔다. 계산 안 하실 거예요? 네 일단 48,000원 나왔고요. 이거 내드릴게요. 48,000원이요? 영수증 어떻게 되겠나요?
아, 네, 이쁜. 뭐야? 괜찮았어? 어. 아, 내가 사줄래? 아, 아, 내가 사줄. 아, 그럼 내가 다음에 살게. 괜찮지? 어, 어, 어. 아, 진짜 내가 사줄려 했는데. 아, 아니, 그. 그럼 내가 진짜 다음에 살게. 진짜 약속. 어, 다음에 사. 아, 속이 안 좋지? 체했나 보다. 오빠 체했을 때 뭐 먹어? 오빠 가스알면서 먹어? 아니면 아메리카노 먹어? 나 아메리카노.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 그거 음태한 거 같은데? 그럼 내가 커피 사올까? 진짜? 엄마 힘들지 않아? 아니 뭐 괜찮. 커피 먹고 공부하면 좋지. 아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어 그럼 갔다 올게. 어? 커피 카드 줄까? 안 줘도 되는데 그 왜? 지갑 놓고 왔다. 어, 아, 아까 거기에 지갑 놓고 왔어. 아니 보내줄게. 보내주는 거 괜찮아? 아, 보내줄게. 아예, 예, 괜찮아. 사올게. 어, 나 사줄게. 어? 지갑? 아 지갑 아니에요. 왜 자꾸 못 찍어요? 짜증나게. 아 배고파. 저 오빠가 다 먹은 거 알아요? 어... 뭐야?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뭐야? 왜? 저 편의점 커피 싫은데? 아니 커피 똑같잖아. 똑같은 커피인데. 아니 이거 왜... 오빠 나... 이거 먹어. 아니 그게 다른가? 저거 오빠가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 저거는 내가 나중에 산다 했잖아. 아니 저거는 원래 내가 살려고 했고 커피 너가 커피 가격이 아까워? 나 돈 몇 푼으로 이렇게 삐지고 그런 속 좁은 사람 아니야. 아니 내가 돈을 보내준다고. 그럼 내가 부탁한 커피잖아. 그럼 내가 부탁한 걸 제대로 줘야지 내가 돈을 줄 거 아니야 오빠한테. 어 미안해. 오빠 잘 먹을게. 없나?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 가세요? 잠깐만. 비대물 티슈를 준 거야 지금? 아니 괜찮아 이거. 아 상관없어. 맛있어? 응. 먹을래? 어. 어? 어?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왜? 먹는다고? 어 물어봤잖아 먹을 거냐고. 예의상 물어보는데. 먹어 그럼. 다 먹! 아니 먹으라! 아니 바나나 니텔라인데 바나나 다 먹었잖아! 아니 있잖아 바나나. 아니 바나나 니텔라인데 나도 바나나. 아, 네가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먹으라고. 예민 너 1부터 6 중에 뭐 좋아해? 숫자 6. 1. 1? 뭐야? 응? 아니. 봐봐. 아, 왜? 아니, 물었으면 봐봐. 아니. 데이트장. 그래서 대학로가 나왔어. 시간 있으면 대학로 가서 연극 하나. 나 진짜 개재밌는 연극 알거든. 오빠가 저기 티켓 예약할게. 갈 거지? 대학로. 아니 집 간다니까? 그럼 뭐 아. 이거 오빠 뭐죠? 어 예빈씨 이거 책? 아 오빠 이거 다음 수업 나 주면 안 돼? 가방 무거워서. 그래 고마워. 제가 오늘 닭도리탕도 사고 커피도 사고 와플도 사고 도말론 향수까지 사줬는데 연극을 같이 안 보고 그냥 가겠다. 아 씨발 꽃뱀한테 또 당했네. 아 진짜. 아 씨발. 아 씨 개얼만. 야 아빠 그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엄마 퇴원했어요? 아 안 그래도 저기 내려갈라 했어요. 저 이제 시간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내일 모레요?
네. 뭐라고 하셔요? 엄마 퇴원했다는데요? 퇴원이면은 다 나왔으니까 퇴원한 거겠죠? 예빈이 꽃배 만나가지고 운수 더럽게 없다가 다시 좋은 소식 하나 들려오네. 와! 웬일로 아직까지 안 봤어? 저 이제 가려고요. 저 그 어머니가 퇴원하셨다 해가지고. 그래요. 잘 됐네. 그래서 내일 모레 저기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집 좀. 한 이틀 정도면 될 것 같아. 이틀 정도? 네. 알았어. 알겠습니다. 알았어. 고생했어. 경민 씨 내일 모레 그러면은 어머니 뵈러 가시는 거야? 아 네. 오랜만에 엄마도 볼 겸. 진짜 만약에 엄마한테 뭔 일 있었으면 저 진짜 멘탈 터졌을 수도 있어요. 퇴원했다니까 좀 마음이 놓인다. 어? 내일은 모르겠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어때? 내일 모레 뭐? 술 마실래? 술? 어? 놀자. 진짜지? 말 바꾸기 없기? 응. 내일 모레? 진짜 없어? 가? 아 밀당 진짜 나 이거 싫어하는데. 근데 내일 모레면은 어머니 뵈러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맞다. 그러면 날이 겹쳤으니까 오케이. 어디 가세요? 쌤한테 다시 일해야 될 것 같아. 네? 미안 봤어. 쌤 그 지방이 좀 먼 데라서 그래서 이틀이면은 좀 컨디션 조절하기 힘들 것 같아서 한 3일? 3일 정도로 하루만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기차나 이런 것도 오래 타면은 시차 적응 문제도 있고 컨디션 바이오 리듬을 또 맞춰야 되는 것도 필요해서 3일? 예, 네, 내일 모레부터 3일? 시험 볼 수 있겠니? 아, 시험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했죠? 안녕히 가세요. 내일 모레 그럼 뵙겠습니다. 경민 씨? 네. 옷이 이게 뭐예요? 그냥 오늘 좀 데이트 때는 원래 꿈이니까. 근데 바지가 왜 조거 팬츠예요? 조거 팬츠 거예요? 아닙니다. 아 이제 약속 시간 다 됐는데 왜 지금 10분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 연락이 없네. 미안해 오빠. 오빠 잤어? 어? 잤냐고. 아니 쟤 너 40분 늦었잖아. 아니 왜 늦었어? 전철이 막혔다니까? 전철이 왜 막혀요? 아 전철이 왜 막혀? 전철이 어떻게 막혀? 장난이잖아. 아 장난이잖아요. 아 왜 이렇게 예민해 오늘. 그 내가 고깃집 진짜 맛있는 스테이크 싹 예약해가지고 거기서 스테이크랑 와인 한잔 먹을래? 아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보다 더 맛있어. 치맥 가자. 치맥 에이 치맥은 맨날 먹는 거니까. 치킨집 어디지? 치맥? 오 차조심. 아니 진짜 치킨보다 더 맛있는 그 평점이 5점이라. 너무 추워. 어? 추워. 거기가 진짜 따뜻해. 거기가 난로가 이따시만한 게 있어가지고 아예 덥대. 아 여기 가면 되겠다. 치킨버스. 치킨 싫어? 아 좋아. 아니 치킨 싫냐고. 아니 치킨 좋아. 난 너랑 먹는 건 뭐든. 맛있겠다. 이거랑 후라이드랑 맥주랑. 예민 그러면 밥 먹고 저기 공원 산책할래? 재밌어. 예민? 예민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뭐? 오늘 왜 나왔어? 몰라. 뭐 하고 싶어 그냥? 치킨 먹고? 수다 떨기? 수다? 응. 그럼 카페 갈까? 아니 왜 돈을 이중으로 써? 아니 오늘 내가 사주기로 했잖아.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치킨 너가 사는 거야? 응. 지갑. 아 진짜 보내줄게. 바로 보내줄게. 그러면 지금 보내줄래? 4만 800원? 다 먹고 보내자. 아니 뭐 보내줘. 아 정 없이 뭐 하는 거야? 아 뭐해? 아 뭐해? 예빈이가 사는 집인데 맛있게 먹어야지. 어떤 거 있어? 선배 씨 지금 당장 가라고. 누나 운전 뭐 어떻게 했는데? 뭐 하세요? 예? 아 이게 좀 소매 걷어서
아, 자, 먹어볼까? 아니, 뭔데 이게? 이게 뭔데? 나 포이즌 성대모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 just want money. 똑같지? 나는 뭐라는 거야? 하나도 안 똑같아. K-Sep, K-Sep, K-Sep 안 똑같아? K-Sep 멋있어. 카리스마 있어. 예빈 와, 왜 저래? 아니, 꺼봐. 진짜 한마디만 해도 돼? 한마디만, 왜? 뭐 한마디만, 뭐 하냐고. 한마디만 하겠다, 예빈아. 그래도 내가 그, 어떻게 보면 기준한테서 좀 구해준 은인인데 비싼 돈으로 조말론까지 사주면서 사과하고 근데 만나가지고 내가 예약한 스테이크집도 안 가고 나랑 대화도 안 하고 지금 맨스티어 걔네들만 보고 미안해. 나는 그냥 오빠랑 친하고 편하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소원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소원 뭔데? 소원 들어줄 거야? 왜? 그러면 내 소원은 사귀자. 내가 진짜 진짜 잘해줄 수 있어. 그러면 딱 일주일만 시간 주라. 어때? 그럼 일주일 뒤에 사귀는 건가? 아니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내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아 생각을 한다고? 아 진짜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좀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알아도 나랑 만나면 진짜 행복할 거야. 뭐 다 먹었으면 갈까? 너 이거 영수 좀 주세요. 이따 이거 받아. 이따 카톡으로 보내. 카톡으로. 그러면은 저기 2차로 좀 조용한 바 같은 데 가서 얘기할래? 립스틱 짜증나. 아씨. 립스틱은 나중에 내가 사귀면 사줄게. 아 피곤해. 어? 피곤해. 갈 거야? 응. 아 그냥 뭐 가볍게. 추워. 따뜻한다. 추워. 이대로 가보자. 아, 했으면 들어가. 해? 들어가. 해보자. 들어가. 고마워. 고마워. 갈게. 이거 사귀자는 거잖아요. 네? 이거 사귀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안 왔잖아요. 아, 밀당 고수 진짜. 아, 밀당 싫어하는데 왜 자꾸 밀당을 하는 거야. 아, 귀여워 죽겠네 진짜. 아, 와우! 안녕하세요. 와우! 딱 잘 왔어요. 지금 네. 막 딱 준비 다 했거든요? 어떤 준비요? 데이트. 오늘도 데이트 가세요? 그 일주일간 시간을 달라 했으니까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어필을 잘 하면은 확률이 높아진다. 아, 유빈인가? 벌써 내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왜요? 야, 아버지. 아들 뭐해? 저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준비 다 했습니다. 갈 거니까 나와야 돼. 집 앞에 아시아 될 거야. 에? 잠깐만. 잠깐만 이거 스케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집 앞에 와. 빨리 내려와. 일단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가면 안 되나? 아프다고 할까요? 앞에 오셨다니까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니 얼굴도 오랜만에 한번 보고. 어쩔 수 없지 뭐. 말도 없이 찾아오네. 안녕하세요. 빨리 타.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저 피디님 저 그 출연료도 좀 주시고 해서 학원비 보태려고. 쓸데기 없는 짓. 예, 뭐 타시죠. 예. 카메라 세팅만 하고 저 다른 차로 가겠습니다. 아이 뭘 번거롭게 뭘 그렇게 참. 알겠습니다. 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 까비 촬영 안 된다 했으면 그냥 촬영 안 나면 저도 안 갈 거라고 예빈이만 하려 했는데. 안녕히 계신다 할게요. 네. 근데 몰랐네. 엄마 퇴원한 거는
그래서 전화 듣고 깜짝 놀랐잖아. 그니까 네가 막 평소에 미리 연락을 좀 드리고 그랬어 봐. 아 저도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바쁘다는 놈이 맨날 뭐 이상한 촬영이나 하고 그 여자나 만나고. 아이 그건. 가갖고 또 엄마한테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오늘은 엄마한테 좀 잘해라. 아이 무슨 이제 이상한 얘기 할 것도 없니. 몇 킬로 남았어요? 154킬로예요? 아 너무 먼데? 아 진짜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뭐 한다고 잠을 제대로 못 자? 아 뭐 하긴 공부하느라 못 잤죠. 아니 사람이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야지 그거부터가 벌써 글러먹었어. 낮에 공부하고 밤에 자는 거나 밤에 공부하고 낮에 자는 거나 딱 조삼모사 똑같은 거 아닌가? 네가 진짜 공부하다가 앉았어? 아 그래 너 조삼모사 뜻이 뭔지는 알고 쓰는 거야? 또이또이다. 아, 또이또이. 조삼모사라는 게 옛날에 아침에 원숭이 밥을 세 개를 주고 도착하면 또 깨워주면 안 돼요. 저 너무 피곤해가지고. 차라리 자라 자. 누굴 닮아서 애가 이 모양이지? 아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이거? 아. 휴게소! 휴게소 한번 들려봤는데 배고픈데? 엄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아니 그 아, 밥 먹고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같이 가서 먹어야지. 좀만 참아. 한번만 참아. 저 진짜 소똥소똥 하나만 진짜. 지금 여기? 진짜 오줌 마려워. 다음 휴게소 들려서 오줌 마려워요 진짜로. 맞아. 다음 휴게소 들릴게. 진짜로 다음 휴게소 들려야 돼요? 진짜로? 저도 내비 이거 깔아가지고 알림을 설정을 하긴 해야겠다. 휴게소 나온다고 알림 뜨니까 진짜 들려야 돼. 저 오줌 마려워서 그래 진짜로. 알았어 이놈아. 또 자? 500m 선방에 시속 110km 구간입니다. 에휴. 2km 선방에 휴게소입니다. 2km 어디 휴게소래요. 아 좀 쉬어야겠다. 저 너무 힘들다. 뭘 했다고 네가 힘들어. 아 진짜 이거 멍게 가는 것도 진짜 진짜 힘들어요. 여기서 잠만 잤는데 뭐가 힘들어. 운전은 내가 했는데. 아 운전 재밌잖아요. 잘했으면 네가 해라 임마. 아 저 면허 없잖아요. 아 휴게소다. 얘기 잘하면서 오셨어요? 네? 아 별로 못 잤어요. 아빠 운전을 너무 과격하게 해가지고. 아니 휴게소는 왜 들리신 거예요? 아 그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배랑 등이랑 붙었어요 지금. 배 너무 아파요 진짜로. 근데 집 가서 어차피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아 못 참겠어요 지금. 아주 한참 남았는데. 어? 뭐야 뭐 먹어? 국밥 먹으시죠. 야 맛있네. 가자 이제. 꿀떡 하나가. 진짜. 진짜. 원래 휴게소 오면은 소떡소떡 안 먹고 가면 범죄거든요. 아빠도 운전하느라 손 드신 데 먹고 에너지 보충을 해야죠. 하나만 사 하나만. 사람 두 명이니까 통감자 소떡소떡해서 먹는 거. 야 나중에 먹자 빨리. 진짜 딱 이것만 먹고 가서 밥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에이 이거 안 먹으면 범죄예요 진짜. 근데 경민씨 네? 왜 결제 안 하시고. 진짜. 자. 아! 죽어 아니 아빠야 일부러 사주기 싫어가지고 잔에 없는 거. 아! 그것도 안 돼? 안 되는데? 그럼 내건 빼. 내건 빼고. 아, 둘 다 제 거. 아빠 고르셔야 되는데. 아, 빨리 결제해, 빨리. 엄마가 밥 뭐 해놓는지 알아요? 엄마가 지금 뭘 할 그게 안 돼, 임마. 응? 그 밥 어떡해요? 가서 뭐 내가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아빠 이거 짜장면 아빠가 하는 맛이 맛없는데. 원래 휴게소 딱 국룰 음식
호두과자, 통감자, 소떡소떡 딱 세 개거든요. 그런 룰은 잘 지키면서 너는 부모 자식 간의 룰은 왜 안 지키냐? 아, 넌 꼰대요. 통감자에서 왜 갑자기 부모 자식 그게 왜 나오는데요, 갑자기? 아빠 회사에서 좀 꼰대란 소리, 꼰대 소리 많이 들었죠. 네가 임마 날 자꾸 꼰대로 만들잖아. 아 진짜 근데 꼰대는 자기가 꼰대인 줄 몰라요. 아니 하고 해야 될 말을 하는 게 다 꼰대는 아니잖아. 네가 잘하고 문제 없이 살면은 내가 이런 얘기 하니? 저 진짜 잔소리 들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 내가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했어? 도착하면 깨워주세요. 또 자? 다 왔어 내려. 진짜 장거리 너무 힘들어. 오늘 여기 어디예요? 여기로 이사 왔어요? 집에 와봤어요 이제 내가. 촌스러운 데로 이사를 했어. 밤에 안 대표 너. 오 고양이. 정민아. 예? 너 저 뭐 모처럼 엄마 보는 거니까 또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 제가 언제 이상한 짓을 했나? 밝게 엄마 좀 즐겁게 해드려. 알았어요. 엄마 병 얘기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어? 아 저 그 정도 눈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려와. 너 무거워가지고 고장 난다. 내려와. 엄마 거예요? 가자. 아 여보 엄마 왜 이렇게 야이었어? 아휴 엄마 괜찮아 이리와 배고프지? 네? 엄마가 우리 경민이 온다고 해서 김치찌개 끓여놨어. 김치찌개요? 여보 나 조금만 우리 경민이 오랜만에 아들내미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도 좋은가 보네. 야 너는 왜? 아 잠깐 하는 건데 밥이라도 푸고 좀 해. 이게 다예요? 응. 메인 디시 없어요? 미친놈이. 아니. 아니 아니. 잘 먹겠습니다. 고기. 맛있지? 이거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 맞죠? 이상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술밖에 없어 마셔.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고기 먹자 고기. 아 이것도 맛있는데 뭐. 그래도 애들 고기 먹어야지 한참 나인데. 오늘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 다 좋은데 김치찌개 차돌박이 말고 돼지기 있는 게 좀. 오 라면 있네. 라면 먹을래? 여기 라면 먹어도 돼요? 엄마가 해줄게. 제가 끓여 먹을게요. 야, 정민아 그냥 얼마나 먹어? 그냥 밥 먹어. 제가 저 얼마나 먹겠는데? 와. 이제야 좀 뭐 들어가겠네. 아니 너는 엄마 찌개 끓였는데 그 좀 먹어. 우리 경민이 옛날에 라면 3개 4개도 먹었어. 애들 라면 좋아해. 자기도 좀 먹어. 응? 우리 아들 공부하기 힘들지? 공부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아 얼마나 고생이야. 그래도 경쟁률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할만해요. 공무원 돼서
우리 경민이 장가가고 애기 낳고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금방 볼 수 있어, 기도. 여자친구 있어? 제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좀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쫓아다니는 여자들 좀 있어가지고. 아 근데 공부에는 진짜 안 돼요. 공부에 집중해. 그 지금 여자 만나고 그럴 때 아니야. 응? 아이 뭐 엄마 며느리 보여줘야지. 우리 경민이 여자친구도 보고 내가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조만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여자친구 내려오면은 뭐 맛있는 거 해줘요. 여자친구 좋아하는 거,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내가 아주 엄마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해서 내가 정말 아, 대접 잘 해주니까. 아 뭐 외식해도 되고 여자친구라고 밖에서 먹어도 되고. 경민이 너는 내가 그 8년 지원해주고서 너 이번에 또 공무원 준비 지원해준 거니까 너 이번 무조건 붙어야 돼 알아? 밥 먹는데 왜 공부 얘기를 최악하게. 아니 당신 애 밥 먹는데 자꾸 뭐라고 그래요. 어? 경민아 괜찮아 먹어 미안해 미안해. 아니 이게 내 잘못. 미안해 밥 먹자. 아휴 아, 잘 먹었습니다. 밥 먹었으면 와서 좀 돕고 그래야지 뭐. 아 제가 이따 알아서 치우려는데 왜 다 치우고 아 저 하려는데. 아니 경민아 엄마가 할게. 엄마 엄마의 사랑을 부탁해요. 아 진짜 제가 하려는데. 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고 와서 치우라고. 뭐 저 TV 고장 났어요? 뭐 고장 나? 화질 왜 저래요? 잘 나오는 것만 뭐가? 에? 내 눈이 이상한 건가? 화질 완전 이상한데? 엄마 아빠 모르겠는데? 아니 바다가 거의 초록색이에요. 개 꽃게가 녹색이 저 이게 맞나? 한? 아 근데 좀 인강 드려야 되는데 아빠 저 근처에 PC방은 없어요? 인강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보충 수업 해야 되는데 인강으로. 그걸 꼭 오늘 해야 되는 거야? 아 공부는 매일 하던 거니까 템포 끊기면 이거 원래 공부는 쉬지 않고 해야 돼가지고. 내가 뭐 PC방을 가봤어야 알고. 그럼 뭐 경민아 어디 가니? 네? 아 그냥 뭐 근처에 그냥 확인해. 어? 아 그냥 뭐 처음 왔으니까 좀 산책 좀. 아니 엄마랑 좀 시간 좀 보내. 아 알았어 금방 올게요. 나 손. 경민 씨 그 왜 나오셨어요? 아 저 너무 숨 막혀요. 네? 너무 숨 막혀.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 답답하고 좀 엄마랑도 좀 뭔가 어색하고 자꾸 아빠가 엄마랑 시간 보내라고 강요하는 거 좀 그렇고. 아 오늘 원래 예빈이랑 데이트하는 날인데. 와 그 북어 말린 거 그런가 보네. 당신도 그러니까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 어? 뭘 얼마 못 봐. 그래 뭐 몰라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에이 그냥 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냥 아픈 말은 나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아 자꾸 끝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뭘 당신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
받아들려면 엄마는 추운 데로 내놨어. 바로 바깥에서 산책하러 나왔어. 그럼 제가 갈게요. 그 엄마 오랜만에 보니까 좋지? 가끔 엄마 만나러 와. 응? 경민아, 너 어렸을 때 엄마가 바닷가에서 너 막 어머니 키우고 그랬었어. 근데 이제 경민이가 우리 엄마 이렇게 밀어주네. 뭐 바다 해수욕장으로 들어갈까요? 야, 날씨 추운데 무슨 해수욕장을 들어가. 아, 이거 휠체어 안 들어가나? 엄마. 제가 업어드릴게요. 괜찮아. 업해, 엄마. 옛날에 내가 업었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아이고. 엄마 무겁지? 에이, 하나도 안 무거운데? 언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커서 엄마를 다 업고. 뭐 바다 한번 들어가 볼래요? 안 돼, 엄마 추워. 아니, 뭐가 추워요? 아들이 대신 들어가면 되지. 자, 우리 옛날에 갑니다! 안 비거려. 진짜. 괜찮아요. 옛날에 조개 캘 때 생각난다. 다음에 또 맛조개 잡으러 갈까요? 날 풀리면? 너만 시간 되면 아빠야 좋지. 엄마. 그러면 바다도 왔으니까 오늘 저녁 메뉴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바다 왔으니까 조개구이? 조개 얘기하니까 조개 먹고 싶네. 먹자, 조개구이. 아! 진짜요? 네, 먹자 그러면. 그 들어갑시다. 그럼 준비해서 나와가지고 조개 먹으러 가자. 따뜻하게 입고, 아빠도 따뜻하게 입고 와요. 그래. 그래. 빨리 들어와, 너도 추우니까. 됐어요. 저 좀 이따 갈게요. 그래. 추우니까 너 금방 들어와야 돼. 아, 저 추위 몰라요. 휠체어를 실어야 되는데 뒤에 자리가 없는데. 제 차에다가 넣어서 갈게요. 아, 그래도 될까요? 아, 네, 뭐. 어, 그럼 우리가 감사하죠. 아, 네네. 그 고마워요. 25분 걸린다, 25분. 괜찮지, 영민이? 어, 좋아요. 저는 엄마, 아빠랑 드라이브하고 더 좋은데요? 잘 들었네. 기분 좋다. 너처럼 가족이 이렇게 외식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여긴 추워요, 밤에? 그치, 바닷가니까 춥지. 바다라서 더 춥겠다. 경민이 지내는 데는 안 추워? 저희는 뭐... 다들 열정이 불타가지고 걔 막 춥진 않아요. 더워요, 오히려. 나는 꿈이 있다면은 우리 경민이랑 우리 마누라랑 같이 오손도손 모여서 살면서 그 맛있는 것도 해먹고 이게 내 꿈이다. 오늘 그 꿈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러고 싶다는 거지.
내일 어떻게 해, 공부하는 애 방해되게. 그러니까 빨리 합격해가지고 같이 모여 살면 좋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 가져오겠지, 우리 경민이가. 그래, 그래. 한번 한다면 하는 애야, 우리 경민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거 믿고 8년을 뒷바라지 한 거지. 아, 고마워요. 어? 고마워요. 임마, 네가 고맙단 소리를 다 한다? 다시 태어나도 아빠 아들로 태어나야 되나요? 아, 왜, 왜, 아, 저 왜 고민? 어! 아니, 뭐... 당연하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런 거. 아, 이미 끝났어. 아. 나 다시 태어나도 우리 마누라 만나고, 다시 태어나도 우리 경민이 만날 거야. 아유. 그렇게 잘나나. 아유. 아빠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나도요. 공무원 합격하면 이쪽으로 관련받아야겠네. 공부 맨날 보게. 경민이 빨리 공부 마치고 공무원 합격하고 그리고 여자친구랑 잘 돼서 결혼하고 그리고 우리 경민이 닮은 아들, 딸. 아유, 내가 손주 보고 알아줘야 되는데. 아, 우리가 벌써 손주 얘기할 나이가 됐구만 이제. 참 세월이 야속하다. 어, 씨, 빨리 들어가자. 진짜 얼마야? 진짜 저 6만 원. 제가 살게요. 저 돈 들어온 거 있어가지고. 네가 돈이 어딨어? 아이, 비싸요 다. 어, 할 줄 아네. 근데 그쪽에는 오래 구워야 돼. 아유, 맛있겠네. 너무 먹어. 엄마 나중에 먹어도 돼. 아이, 저 배불러요. 더 드셨어요? 경민아, 너무 잘 먹었다. 이건 뭐 제가 쏘는 거니까 제가 계산하고 오겠습니다. 경민씨 무슨 돈으로 결제하시는 거예요? 그 기주한테 맞춰가지고. 기주 덕분에 조개구이도 먹고. 고맙다 기주야.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잘 먹었다 경민아.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빠 할게요. 산책이나 할래요? 산책? 네, 뭐 밤바다도 감성 있으니까 밤바다 한번 딱 보고 들어가는 거 어때요? 당신 괜찮겠어? 좋아요, 나도. 그래? 그럼 가자. 어, 바다 보러 가자. 바다 보러 갑시다. 갑시다. 어, 밤바다 너무 예쁘다. 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바다 나온 게 몇 년 만이냐? 어? 그래요. 우리 경민이 아직 꼬맹이었을 때 같아. 그니까. 그때 저희 폭죽 그거 했던 거 기억나요? 요새. 그게 생각났어. 어? 같이 하려고. 피디님,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사진이요? 네. 저희 그래도 가족끼리 모였는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어, 춥다. 다음에는 해외, 일본 아니면 동남아도 괜찮을 것 같아. 해외여행 데려가 주시게요? 그래야죠. 뭐, 혼자 공부부터 해야지. 어. 올라갑니다.
왜 붙이고 계신 거예요? 눈이 저절로 감겨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오빠! 어? 뭐해? 커피 마실래? 졸린 거 같은데? 커피? 그래. 넌 안 뗄 거야? 아! 아! 피라도 안 먹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니, 아 뭐해? 아 이렇게 빨리 먹어. 아, 진짜 살 것 같다. 아니, 아 뭐해? 어? 뭐 하냐고. 뭐가? 오빠가 나한테 생각해보라고 했던 거 있잖아. 뭐? 그러니까 나는 사귀자 했잖아, 오빠가. 아. 근데 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거든? 한 3일 정도? 근데 3일 후에는 내가... 아니야, 예빈아. 그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어? 지금은 너랑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어? 왜? 아니 저 제가 언제 잤다고? 미안해. 오, 문제도 맞췄네. 우리가 이번에 공무원 합격자 발표가 나왔지. 여빈이는 이번에 좀 아쉽게 안 됐고. 우미야 너 빨리 면허 따야지, 그렇지? 아 따려고 했는데 좀 무서워가지고. 네.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면허를 따야 시험을 볼 수 있잖아, 그렇지? 바로 딸게. 빨리 해. 우리 이번에 우리 멤버 중에 합격자가 한 명 있어. 마침 저기 왔네. 국민아, 합격 축하해. 형님.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축하한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네요. 아, 진짜. 인강 잘 봤지? 아, 잘 봤어요. 오히려 그게 더 잘 되는데요, 저는. 혼자 하는 게 잘 될 수가 있어. 네. 형, 우리 합격됐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뭐 할 거야? 아, 열심히 해야죠. 발령 받기까지 또 시간도 남았고 제휴도 해야죠. 제휴도 하고 딱 발령 받는 날 말씀 드릴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 선물이다. 그러면 나 지금 네. 사무실 좀 일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아 네네네. 좀 알고 있어. 연락 줘. 네네네네. 갈게. 형 이따 뵐게요. 형님 오랜만이네요. 오랜만. 와, 그래도 이게 붙네.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네요. 될 줄 알았어. 형님 뭐 이번에 시험 어떻게 됐어요? 아, 나 아쉽게 떨어졌어. 형님 시험 안 보지 않았어요? 내가 응시자 목록도 다 보고 왔었는데 형님 이름이 없던데? 누락됐나? 아, 이거 떨어졌, 떨어졌나 보지 뭐. 아, 형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되겠죠? 아빠. 어떻게 그... 합의금은 어떻게 잘 쓰고 있어요? 좋은데 썼어.
아, 난 그 일 다 잊었으니까 뭐 신경 쓰지. 어, 저도 뭐 다 잊었어요. 어, 뭐, 쿨하게 남자가 뭐 그, 아직도 그걸로 뭐 마음에 두고 에이 존나 어? 이 새끼가 잘못한 거지 뭐 형이라면 되겠어. 아, 난 다 잊었어. 다 지난 일인데 뭐 나는 그 뒤끝 없어가지고 괜찮아. 아, 나중에 형님도 공부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 그래. 네. 같이 해가지고 저, 하자. 가볼게 형님. 갈게. 어, 오빠, 그 커피 마실래? 아니, 근데 그냥 축하 의미랑 또 내가 사과를 할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사줄게. 그래. 그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아. 나 여기서 뭐 챙길 거 있어가지고. 아, 그래. 어디 편의점? 아니 카페. 아, 카페로? 어, 아니, 뭘로 시켜놔? 아메리카노. 아이스? 어. 아니 근데 괜찮아요. 뭐 이미 제가 찾는데 뭐 지 마음이. 와 잠깐만 근데 씨발. 괜찮으세요? 에? 괜찮아. 아니 괜찮다니까요. 와, 잠깐, 아니, 다 괜찮거든요? 네. 근데 쟤 저러면, 아, 남자 보는 눈이 저렇게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와, 존나 답답한 친구였네, 저거. 쟤 나중에 시집 못 가요, 저러다가. 아니, 씨발, 뭐 공무원 붙은 게 대수인가? 공무원 붙었다고 바로 따라다니는 거 봤어요? 아, 예빈이 쟤 시집 절대 못 가. 100% 나중에 이혼해요. 아, 빨리 쳐야 돼. 잘했다. 아, 오히려 좋아. 어, 경민아 잘했어. 경민아 잘했어. 너 예빈이 잘 쳤어. 저 올해 제일 잘한 일이야 이게. 아, 좀 서운한데. 뭐라고요? 신경 안 쓰신다며요 저요. 아씨 몰라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건데. 얘기하지. 아, 씨발. 여보세요? 아, 존나 오랜만이다. 어, 나 잘 지내지. 아, 너도 봤어? 아니, 그 M생을 찾아서 그냥 제가 돈 준다길래 찍은 거야. 어. 뭐, 넌, 뭐하고 지내? 어? 너가 붙었다고? 에이, 구라치지 마, 미친놈아. 아, 니가 의대를 어떻게 붙어? 니 나보다 공부 존나 못했으면서. 서울의대? 딴 데, 아니, 딴 그 지방의대, 거기 말한. 서울의대? 어, 잘 됐네. 축하한다. 아니, 난 그냥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 연금 주고 하니까, 뭐. 그러면 뭐 나중에 만나서 밥이나 먹던가. 어, 축하해. 무슨 전화예요? 옛날에 재수학원 때 알고 지내던 동생인데 얘도 의대 붙었다니. 와,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서울의대 붙으니까 바로 자랑하려고 전화하는 거 존나 극혐이네. 와, 아니 이 새끼가 어떻게 붙었지? 와, 의대 가기 존나 쉬워졌나 보네. 이 새끼 예전에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존나 노는 새끼였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돈 줬어요. 몰래 그 수능 정답지 이거 받아가지고 이게 어둠의 경로로 한 것 같아. 존나 더러운 새끼야. 어우, 엮이지 말자. 나도 붙겠다 그렇게 하면. 아이, 농담이고 괜찮아요. 열심히 했나 보지 뭐. 어, 자랑하라 그래.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가시는 거예요? 집 가서 더 해야죠.
네, 엄마 밥 먹었어요? 아니요. 저 이제 학원 끝나고 집 가서 다시 공부하려고 엄마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아, 저 밥 잘 챙겨 먹어요. 오늘도 저 맛있는 거 먹었어요. 네. 아, 엄마도 옷 따뜻하게 입고. 아, 저는 추위 잘 안 타가지고 괜찮던데? 저 감기 걸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엄마는 옷 따뜻하게 입고 아빠도 옷 따... 예, 예, 뭐 바꿔주세요, 아빠도. 예, 아버지. 예, 뭐 밥 먹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번보다 더 한 20배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아... 그 시험을 보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면허는 못 따고 미루다가 놓쳤는데 이제 딸라고 면허 따고 바로 붙으려고. 금방 딸게요. 글쎄,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네, 아빠도 감기 조심하시고 엄마 잘 케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고치셨어요? 아, 이거 잘 되다가 오늘도 왜 안 돼? 뭐 하시게요? 공부해야죠. 엄마한테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아우씨, 그 공부하려고 하니까 불도 안 나오고. 하늘이 안 덥네요. 그냥 인강이나 들어야겠다. 에휴. 게임하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 진짜로. 근데 쭉 연락 없던 애가 일부러 나한테 했나? 괜히 자랑하려고. 인강 들으신다면서요. 아, 저 동기부여가 되긴 한다. 요즘 너무 많은 친구들이 김명의 상담실로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은 왜 우리한테 고통을 강요하냐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을 때 왜 자꾸 하기 싫은데 시키냐고. 왜? 하기 싫다고. 그거 하면 내 마음이 죽을 것 같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지금의 고통을 감내해라. 좋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좋다는 소리. 지금 인생은 인생 아닙니까? 늙어 죽을 것 같은 행복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지금 행복하고 싶다고요. 지금. 안녕하세요. 합쳤어요. 왜 충성 하신 거예요, 저 위에다가? 아, 지나갈 때마다 충성해야 붙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아니, 노량진 미신이에요. 그냥 믿어보는 거지 뭐. 어? 왜 같이 있지? 언니! 어! 자습 하는 거예요? 어! 아, 아. 너 뭐 이거 어쩐 일로? 그냥 뭐. 어. 네. 어, 멋있다. 아,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나중에 저기 원수 한 아이고 네네. 어. 열심히 해요 뭐. 열심히 하면 뭐 다 되더라고. 어. 선생님 고생하시죠. 아, 네. 들어가요.
아니 너 출근도 안 했는데 아직 경찰 티를 왜 입는? 아 씨발 누가 보면 경찰인 줄 알겠네. 오. 어 맛있었네. 밥 먹었어? 먹었겠지? 아 공부를 시작해 볼까? 예빈아? 예빈아? 아 근데 진짜 오빠는 진짜 예빈아 갑자기 예빈아 아 예빈아 이따 전화 할게 오빠? 오빠 이따 데리러 올 거야? 알겠어 자습실에서 전화하는 거 좀 아니지 나가서 갔던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 전화 계속 하면 신경 쓰여가지고 내가 집중이 잘 안 된다고 그 좀 신경을 좀 써 알겠어 고마워 오빠 와 오빠래요? 100% 이동민 맞겠죠? 네? 100% 이동민이죠? 아닐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뭐가 아니에요 예빈이 걔는 왜 아 남자 부르면 존나 없네 진짜 아니 지금 공부할 때 연애할 땐가? 아니 프사를 뭔 남한테 왜 골라달라 해 화장실 좀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장님 병신? 화장실은 또 화장실 저기네 예빈 씨들 내가 들었다니까 여기서 그니까 공부 시간 척하고 이미 늦었다고 내 얘기잖아 그거 오빠 이거 늦었어? 오빠 안 늦었어 아니 지 혼자서 찔렸나 보네 아 지금이야 그럼 누구 얘기한 건데 오빠 모르지 말하면 알아? 일단 말해봐 오빠한테 말하기 싫어 아니 나한테 직접 말을 하지 왜 뒷담을 거냐고 아 제가 말하는 거 같아요 이 오빠를 피디님 제가 이 오빠 얘기한 것 같아요? 미안한데 전화할 때 오빠 이름 말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하려는 거야? 아이고 누구랑 통화했니? 뭐? 누구랑 통화했니? 싫어 알려주기 답해 아, 안 그래 솔직히 안 찾아
자, 얘기 좀 해. 알았어, 내가 아까 전에 너... 알았어. 어? 아니, 오빠 얘기 맞아. 어? 오빠 얘기 맞다고. 뭐가? 아니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니까 너가 아까 전에 뭐 이미 늦은 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 나이가 그렇게 아 맞다고 오빠 맞다고. 야 차라리 화를 내라. 화를 간다 그래.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예빈아. 지금 너랑 맞다 내가 지금 맞다. 너랑 싸우 이미 늦었다. 맞아. 박상한 척한다. 왔잖아. 수업 중에 코 존나 온다. 맞다. 남들 질투 존나 한다. 거짓말 엄청 이거를 반박을 할 게 있나? 맞다고! 맞다 얘기했잖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설마 내가 너 차서 그런 거야? 뭐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너랑 연애할 때 아니라고 해서 지금 일부러 어? 질투 유발하고 뭐라? 질투 유발? 맞잖아. 그게 아니면 왜 굳이 동이 걔랑 학원 오고 전화 일부러 보라드셔. 아니 오빠랑 사귈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 세상 속에 사는 거냐? 아니 그럼 왜 그러는데 그러면? 아니 이거나 더 이렇게 반박할 거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봐. 읽어줄게. 더 이상 뭐 아, 난 모르겠다. 이제 제 인생 어떻게 되든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I don't care. 진짜 제 인생 어떻게 되든 뭐 인생 어? 파토 나든 난 족도 신경 안 써. I don't care. 아 진짜 저 진짜 괜찮아요. 그냥 뒷담 깠으면 쿨하게 뒷담 깠다 인정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뒷담 깐 거 인정한 거 아니었어요? 어, 지금 제 편 드는 거예요? 아 진짜 모르겠다. 어디 가세요? 밥 먹으러. 아니 아까 오른쪽이 고정 눌렸다 왼쪽이 고정 눌렸다 정말 은혜 형!